행랑 자식 나도향. 어떠한 날, 춥고 바람 많이 불던 겨울밤이었다. 박 교장의 집 행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더니 꺼져가는 촛불처럼 차츰차츰 소리가 가늘어간다. 그러다가는 다시 옆에서 어린애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서 졸음 섞어 꽥 지르는 소리로 어서 읽어 하는 어머니 소리에 다시 글소리는 굵어진다. 나이는 12살. 보통학교 4년급에 다니는 진태라는 아이니 그 박교장의 집 행랑아범의 아들이다. 웽웽 외우던 글소리는 단 2분이 못되어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동리집 시계가 11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면은 고요하였다. 이튿날 날이 밝은 뒤에 보니까 온 마당, 지붕, 나뭇가지에 눈이 한바같이 쏟아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다 끝나지 않고 보슬보슬 싸래기 눈이 내려온다. 진태는 문 뒤에 세워놓았던 모지랑비를 들고 나섰다. 처음에는 새로 빨아 펼쳐놓은 하얀 요 위에 뒹구는 것처럼 몸 가볍고 마음 상쾌한 기분으로 빗자루를 들었으며 모지랑비와 약한 자기 팔로서 능히 그 많은 눈을 쳐버릴 줄 알았으나 두어 삼태기를 가까스로 퍼버리고 나니까 팔이 떨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안이칠 수는 없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이 자기의 직분이다.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지으러 들어가고 아버지는 병문으로 인력거를 끌러나갔다. 한두 삼태기를 개천에 부은 후에 다시 새 삼태기를 들고서 낑낑 하면서 개천으로 간다. 두 손끝은 눈에 녹아서 닭 튀에 뜯을 때 발홈을 벗겨내듯 빠지는 듯하고 발끝은 저려서 토막을 내는 듯하다. 그는 발을 억지로 옮겨놓았다. 눈든 삼태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듯하다. 그렇게 그가 길 중턱까지 갔을 때 그의 팔의 힘은 차차 없어지고 다리에 맥이 획 풀렸다. 그래서 그는 손에 들었던 눈 삼태기를 탁 놓치었다. 그러자 누구인지 이걸 좀 봐라 하는 어른의 호령소리가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들리자 고개를 쳐들고 보니까 교장 어른이 아침 일찍이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발등에다가 눈을 하나 잔뜩 덮어 쓰시고 역정나신 얼굴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진태는 그만 얼굴이 화화 하여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는 무엇으로 그 미안한 것을 풀어야 좋을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하얀 새 버선에 검은 흙이 섞인 눈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털어드리면 얼마간 자기의 죄가 용서되리라 하고서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그 버선 등을 털어드리려 하였다. 그러나 교장은 한 발을 탁 구르시더니 그만두어라. 더 더럽는다. 하시고서 엥 하시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진태는 무참하였다. 손에는 어제 저녁에 습자 쓰다가 묻은 먹이 꺼멓게 묻어있다. 털어드리면은 잘못을 용서하실 줄 알았더니 더 더러워진다 핀잔을 주시고 역정을 더 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여 그대로 멀거니 서 있었다. 무참을 당하여 얼굴도 화화하고 두 손에는 불이 난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랑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가 안마루 끝에서 주인 마님이 아 그 애 녀석도 눈이 없는가? 왜 앞을 보지 못해?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도록 온몸이 움츠러졌다. 그리고는 자기 뒤로 따라 나오며 주먹을 들고서 때리려 덤비는 자기 어머니가 이 망할 녀석 눈깔을 어디다 팔아먹고 다니느냐? 하고 덤비는 듯하여 질겁을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더니 보기 싫은 저퉁이를 털럭털럭 하면서 어머니가 쫓아나왔다. 이 망할 녀석 눈깔이 없니? 나리마님 새 버선에다가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질뚱발이냐? 사람이 자식이. 어머니는 그래도 말이 적었다. 그리고는
그네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간이 콩알만하게 무서운 것은 둘째 쳐놓고 웬일인지 분한 생각이 난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자기 잘못 같지는 않다. 자기가 눈 삼태기를 들고 가는데 교장어른이 딴 생각을 하면서 오시다가 맞닥뜨린 것이지 자기가 한눈을 팔다가 그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호소할 곳이 없어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두 팔로 얼싸안고 자꾸자꾸 울었다. 그는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 삿자리 깐 그 밑으로 흙내가 올라오는 것을 맡았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걱정을 하고 아버지도 걱정을 할 터요. 더구나 아버지가 이것을 알면은 돌짝 같은 손에 얻어맞을 것을 생각하며 몸서리가 난다. 그는 신세 한탄할 문자를 모르고 말도 모른다. 어떻든 억울하고 분하였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었고 분풀이 할 곳도 없었다. 그는 방바닥에 한참 엎드려서 느껴가면서 울고 있을 때 방문이 펄썩 열리었다. 그는 깜짝 놀랐으나 돌아다 보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에는 그 문 여는 사람이 어머니려니 하였다. 그래서 약한 마음에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여 주려니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 아무 소리가 없더니 예 하고 험상스럽게 부르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그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벼락이 내릴 것을 그 찰나에 예감하였다. 그는 눈물이 쏙 들어가도록 온몸이 선뜩하였다. 이번에는 꽥 지르는 소리로 예, 일어나거라 이거사 하는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엎드린 속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나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자기 눈 가장자리에는 눈물이 묻었다. 그 눈물을 보면은 반드시 그 우는 곡절을 물을 터이다. 그 대답을 하면은 결국은 벼락이 내릴 터이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그의 가슴은 초조하였다. 두 발이 성큼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무수의 갈고리 같은 손이 자기 저고리 동정을 꿰들어 번쩍 쳐들었다. 그는 쇠관에 매달린 쇠고기 모양으로 반짝 들리었다. 울기는 왜 우니? 하는 그의 아버지도 자식 우는 것을 볼 때 어떻든 그 눈물을 동정하는 자정이 일어나는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또는 웃음이 섞이었으니 그것은 그 눈물 나는 마음을 위로하려는 본능이다. 왜 울어? 대답이 없다. 글쎄, 왜 우니? 가슴이 타나 대답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때려주든? 진태는 고개를 내흔들며 늦게 울었다. 그러면 왜 우니? 꾸지람을 들었니? 아니요. 진태는 다시 고개도 흔들지 않았다. 그럼 왜 울어? 말을 해. 아버지는 화가 나는 것을 참았다. 그리고는 이 자식아 말을 해라. 왜 벙어리가 되었니? 말이 없게. 하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여러 번 타일러 보다가 웬일이야? 하고 혼잣말을 하더니 바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근자에 볼 수 없는 늘어진 성미였다. 아마 어머마에게 물어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아범은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다시 들어오며 삼태기 어쨌니? 응? 삼태기? 하며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는 서슬에 안부엌에서 어머니 설거지를 하면서 왜 아까 진태가 마당을 쓴다고 가지고 나갔는데? 하고 걔더러 물어보구려? 한다. 아범은 화가 나는 듯이 그런데 쭉쭉 울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그랬나? 하며 어멈을 본다. 그러자 앞마루에서 마님이 무엇을 보다가 운다는 소리를 듣더니 미안한 생각이 났던지 아까 눈인가 무엇인가 친다고 나리마님 발등에다가 눈을 쏟아뜨렸다네. 그래서 어멈이 말마디나 한 것인 게지. 아범의 눈은 실룩해졌다. 그리고는 잡아먹을 짐승에게 덤비려는 호랑이 모양으로 고개가 쓱 내밀리더니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바깥 행랑으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온 아범은 다짜고짜로 방문을 열어젖더렸다. 그의 생각에는 주인 나리의 발등에 눈 엎은 것은 외려 둘째이다. 삼태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자기 자식을 쳐 죽이고 싶도록 아깝고 분하고 망할 자식이다. 이 녀석! 자기 아들을 움켜잡았다. 이리 나오노라. 진태는 두 손 두 다리를 가슴에다 모으고서 발발 떨면서 자기 아버지만 쳐다본다. 이 망할 자식, 울기는 애비를 잡아먹었니? 애미를 잡아먹었니? 식전 아침부터 홀짝홀짝 울게. 하더니 돌덩이 같은 주먹이 그의 등줄기를 보기 좋게 울리었다. 에그, 아버지! 에그, 아버지! 하며 복가치는 소리가 줄을 대어 나왔으나 그 뒷말은 없었다. 매를 맞는 진태도 잘못했습니다를 조건 없이 할 수는 없었다. 무어야 아버지? 이 녀석, 이 망할 자식! 하고서는 사정없이 들이팬다. 울고 호령하는 소리가 야단스럽게 나니까 어머니 안에서 뛰어나오며 이제 그만두, 그만둬요, 요란스럽소 하고 만류를 하나 이게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저리 가요 하고 팔꿈치로 뿌리치고는 이놈아, 그래 눈깔이 없어서 나리만인 벗어내다가 눈을 들이부어놓고 또 무엇에 마음이 팔려서 삼태기를 밖에다가 놓아두어 잃어버리게 했니? 응, 이 집안 망할 자식. 아범의 손이 자기 아들의 볼기짝, 등어리, 넓적다리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어린 살에는 푸르게 멍이 들고 피가 맺힌다. 그럴 때마다 아범의 목소리는 더 한층 높아지고 떨리고 슬픔과 호소가 엉키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때릴 때마다 눈앞에서 자기 손에 매달려 애걸하는 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고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는 주인 나리가 보인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때리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주인 나리를 욕하고 원망하고 주먹질하고 싶었다. 이제 그만 좀 두! 하는 어멈은 자식을 가로챘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자기 아들을 껴안았다. 그날 해가 3시나 넘어 4시가 되었다. 진태는 학교에 다녀왔다. 앞 대문을 들어오려다가 보니까 새로의 삼태기 하나를 사다 놓았다. 쌀이 나무로 얽은 누렇고 붉은 삼태기를 볼 때 그의 매맞은 자리가 다시 아프고 얼얼하다. 툇말 위에 걸터 앉으니까 어머니는 상에다 밥을 차려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른다. 방 안에는 모닥불이 재만 남았는데 인두 하나가 꽂혀 있고 또는 다 삭은 화젓가락과 부삽 하나가 꽂혀 있다. 어머니는 누더기 천에다가 작년에 낳은 어린애를 안고서 젖을 먹인다. 어린애는 젖꼭지를 물고서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한 손으로 다른 쪽 젖꼭지를 만진다. 진태는 그 동생을 볼 때 말없이 귀여웠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볼따구니도 건드려보고 얻구 얻구 혓바닥 소리를 내어서 얼러보기도 하였다. 어린애는 벙싯 웃었다. 그리고는 젖꼭지를 쑥 빼고서 진태를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는 침착한 얼굴로 어린애의 손가락만 만지고 있더니 옜다 하고 어린애를 내밀면서 좀 업어주어라 하고서 어린애를 곤두세운다. 그러자 진태는 밥도 안 먹고 하고서 밥을 얼른 먹고서 어린애를 업었다. 그러나 진태의 집에는 아직 밥을 짓지 않았다. 어머니는 안에 들어가 밥을 지으려 하기는 해도 우리 먹을 밥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진태는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간 후 어린애를 업고서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짓지 않으니 아마 쌀이 없나 보다 하였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얼른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태는 뚫어진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서 아버지가 혼자 인력거를 끌어서 쌀 팔 돈을 가지고 오지나 않나 하고서 고대하였다. 그래도 미심하여서 그는 쌀 넣어두는 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까 겨우 묻은 쌀 바가지가 시커먼 항아리가 꽉 빈 데 들어있을 뿐이다. 진태는 힘없이 뚜껑을 덮고서 섭섭한 마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어린애는 등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서 두 발을 비빈다. 오늘도 또 밥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서 펄럭펄럭하는 문을 열고 쪽마루로 내려왔다. 내려와서는 냄비가 걸려있는 아궁지 밑을 보았다. 거기에는 타다 남은 푼거리 장작이 두어 개 제 속에 남아있다. 그는 다시 장작 갖다 놓아두는 부엌 구석을 보았다. 부스러기 나무도 없다. 바람이 불어서 쓸쓸스러운 행랑의 씻은 듯한 살림살이를 핥고 지나가고 으슴츠레하게 어두워가는 저녁날은 저녁 못 지을 것을 생각하고 섭섭한 감정을 머금은 진태의 어린 마음을 눈물나게 한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는 허둥지둥 나왔다. 아마 부엌에 불을 지피고 나온 모양이다. 진태의 눈에는 아궁이에서 타 나오는 장작불을 한 발로 툭툭 차넣던 어머니의 집세기 발이 보인다. 어머니는 나오면서 등에 엎인 어린애를 보더니 에그 추워. 저런 무엇을 좀 씌워주려무나 하고서 남바위 어쨌니 손이 다 나왔구나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진태가 돌에 쓰던 것이니까 10년이나 되는 남바위를 들고 나온다. 털은 다 빠지고 비단은 다 사갔다. 그것을 어린애를 씌워주고 어머니는 다시 문 밖을 내다보고 5분이나 서 있었다. 진태는 그 서 있는 의미를 짐작하였다. 아버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리라. 그러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덜미에서 누가 딱 하고 놀래는 것처럼 깜짝 놀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그때 진태는 저녁하지 않우? 하고서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갔다. 어머니는 화가 나고 초조하던 판에 밥도 쌀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지 하고 소리를 꽥 지른다. 진태 잔등에 엎여있던 어린애가 깜짝 놀라서 와 운다. 진태는 어린애를 주춤주춤 추슬러 달래면서 아무 말 못하고 섰었다. 어머니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도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는 부엌 앞에 앉아서 불을 넣고 앉았었다. 날이 어둡고 전기불이 켜지었으나 밥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직 돌아오지를 않는다. 진태 어머니는 상을 차려드리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마님이 어멈 하고 부르신다. 네? 하고서 어멈은 문을 열려다가 다시 돌아다 보았다. 오늘 저녁은 하였나? 어멈은 조금 주저주저하다가 먹을 것 있어요 하고서 부끄러운 웃음을 웃었다. 아범 들어왔나?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저녁도 짓지 못하였겠네 그려. 어멈은 아무 말도 없었다. 마님은 벌써 알아채고서 그래서 되겠나? 어린 것들이 치워서 견디겠나? 하고서 자 이것이나 하고서 상끝에 먹다 남은 밥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모두어 놓으면서 그놈도 들어오라고 그래. 불도 안 뗀 모양이지. 추워서들 견디겠나. 어른은 괜찮겠지만은 어린애들이 하고서 어서 그놈도 들어오라고 해 하며 어멈을 쳐다본다. 어멈은 다행히 여겨 바깥으로 나오며 예 진태야 하며 진태를 부른다. 왜 그러세요? 진태는 문 밖에 섰다가 문 안으로 들어오며 묻는다. 들어가자. 어디로? 안으로 말이야. 마님이 밥 먹으러 들어오라신다. 진태의 얼굴은 당장에 새빨개지더니 왜?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밥을 지어 먹지. 어디 들어오시니? 언제든지 들어오시겠지. 들어가 부르시니. 진태는 싫어요 하고서 돌아섰다. 진태의 마음에는 아까 아침에 나리의 버선 등을 더럽힌 것을 생각하며 다시 마님의 낯을 뵈었기도 부끄러웠거니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에게 매를 맞게 한 것이 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다가 안방에는 자기와 동갑되는 교장의 딸이 자기와 같은 학교 여자부에 다니는데
그 계집애 보기에 매 맞은 것이 부끄럽다. 예,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는 재촉을 한다. 어서 들어가. 진태는 심술궂게. 싫어요. 나는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기는 싫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녀석. 기다리셔. 안에서. 기다리시거나 말거나 나는 안 들어가요. 엄마 마음에도 자기 아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꾸짖기는 고사하고 동정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래도 당장에 배고파할 것과 또는 자기도 밥을 먹어야지만 어린애 젖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굳은 의지를 어머니 된 위력으로 꺾지 않을 수 없었다. 안 들어갈 터이냐? 그 말을 하고 부지깽이를 찾는 척할 때 그는 웬일인지 하지 못할 짓을 하는 비애를 깨달았다. 싫어요. 진태는 우는 소리로 거절하였다. 싫으면 밥 굶을 터이냐? 굶어도 좋아요. 어디 보자. 어린애나 이리 내라. 어린애를 안고서 어머니는 안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다. 그러나 진태는 방에 들어가 깜깜한 속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날 어째 그렇게도 섭고 분하고 쓸쓸한지 모르겠다. 어째 이런가 하는 생각이 난다. 그리고 아버지나 얼핏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였다. 10분이 못 되어 어머니는 다시 나왔다. 예 하고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며 마냄이 들어오래신다. 어서 어서. 진태는 그대로 누운 채 다시 돌아 누우며 싫어요. 안 들어가요. 나리가 걱정하셔. 싫어요. 글쎄. 어머문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5분이 못 되어 또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을 열고서 그럼 옜다 하고 무엇을 내민다. 진태는 방바닥이 차디차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불을 내리덮고 새우잠을 자다가 어머니 소리를 듣고서 무엇이에요? 하다가 얼른 속소리를 잡아당겼다. 자, 밥이다. 먹고 들어 누워라. 이 치운데 저것이 무슨 청승이냐? 진태는 온 전신을 사를 듯이 부끄러운 감정이 획 흐르며 글쎄 싫다니까. 안 먹어요. 먹기 싫어요. 어머니는 들어왔다. 진태를 밀국수 방망이 밀듯이 흔들흔들 흔들면서 타이르고 간청하듯이 일어나거라. 응? 일어나. 진태는 더욱 담벼락으로 가까이 가며 싫어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하고서 고개를 이불로 뒤어쓰고 아무 말이 없다. 그만두어라. 너 배고프지? 나 배고프겠니? 하고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에 추워. 하고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다. 어멈과 아범은 맞닥뜨렸다. 이건 눈깔이 빠졌나? 애꿎이? 하며 아범이 소리를 질렀다.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는구려. 하고서 여성답게 미안한 어조로 어멈은 말을 한다. 이 한 번 닥뜨린 것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몰아셀 만한 용기를 꺾어버렸고 주머니 속이 비어있는 아범은 또한 큰 소리를 할 만한 용기를 줄게 하였다. 어떻게 되었소? 무엇이 어떻게 돼? 큰일 났어, 큰일. 벌이가 있어야지. 저녁은 어떻게 했나? 여보, 그 정신 나간 소리는 좀 두었다 하우. 무엇으로 저녁을 해요? 아범은 아무 소리 못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태는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반갑기는 그만두고 한 가닥의 희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범은 불 켤 것도 생각지 않고서 한탄을 한다. 그래, 한 푼도 없소? 아따 이 사람, 돈 있으면 막걸리 먹을게. 막걸리라는 소리가 어머니 성미를 거웠다. 막걸리가 뭐요? 어린 자식들은 치운 방에서 배들이 고파서 덜덜 떠는데 그래도 막걸리요? 그렇게 막걸리가 좋거든 막걸리 장사 마누라나 하나 대불고 살거나 막걸리 독에 가서 거꾸로 박히구려. 그저 막걸리 하니
언제든지 막걸리 신세를 갚고야 말 터이야. 저러다가는. 글쎄 그만둬요. 또 여호 모양으로 톡톡거려. 엥, 집에 들어오면 옆에 내 꼴 보기 싫어서.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신다. 진태는 옆에서 그 꼴만 보다가 불을 켜고 있었다. 그럼 저녁 먹어야지. 하고서 아범은 꽤 시장한 모양으로 없는 궁리를 하려 하나 아무 궁리도 없다. 이것이나 먹구려. 하고 어멈은 진태를 주려고 국에다 만 밥을 내놓으니까 그게 뭐야? 하고 숟가락으로 두어 번 떠먹어보더니 너 저녁 먹었니? 하고서 진태를 돌아다 본다. 진태는 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거니와 말하기도 전에 어멈이 안 먹었다우 하고 진태를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듯이 흘겨보았다. 왜? 하고 아범은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있다. 누가 아루? 먹기 싫다는 것을. 그럼 배고프겠구나. 하고서 밥그릇을 내놓으면서 좀 먹으련? 하니까 진태는 싫어요. 하고서 멀리 피해 앉는다. 왜 그러니? 먹을 마음이 없어요. 30분쯤 지났다. 문 밖에서 어머니 진태야, 진태야 하고 부른다. 진태는 그 부르는 어조가 너무 은밀한 듯하므로 네 대답 한 번에 바깥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대문간에 손에다가 무엇인지 가느다란 것을 쥐고 서 있다. 저 하고 어머니는 헝겊에 싼 그것을 풀더니 이것 가지고 전당국에 가서 70전이나 80전만 달래가지고 싸전에가 쌀 닷꽃만 팔고 나무 열량어치만 사가지고 오느라 한다. 진태는 얼른 알아채었다. 옳지, 은비녀로구나. 자기 집안엔 값진 것이라고는 어머니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비녀 하나하고 국다란 은가락지뿐이다. 진태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전당국을 향하여 간다. 전당국이 자파상 옆에 있는 것이 제일 가까웠고 조금 내려가면 이발소 윗집이 전당국이다. 그러나 첫째 집은 가지를 못한다. 그것은 그 전당국 주인의 아들이 자기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만일 들키면 창피할 것이요 부끄러울 것이라. 그래서 그 집을 남겨놓고 먼 저 아래 전당국으로 가리라 하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웅숭거리고서 전당국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째 누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부차함을 비웃는 듯하다. 그리고 그 전당국 주인까지도 자기의 구차한 것을 호령이나 할 듯이 싫을 것 같다. 그러나 눈 딱 감고 들어가려 하니까 문간에다가 기중이라 써붙이고 문을 닫아버렸다. 기중.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서 생각하니 그 몇 분 동안에 자기 마음이 긴장되었던 것은 풀려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그 동무 아버지의 전당국으로 가야 하겠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디게 떼어놓아 그 전당국으로 들어설 때 가슴은 거북하고 머리에는 열이 올라서 흐리멍덩하다. 기웃이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다. 혹시 동무학동이나 만나지 않을까 하였더니 사무 보는 어른이 한 분 앉아있고 아무도 없어 아주 다행이다. 그는 정거장 표 파는 데처럼 철망으로 얽고 또 비둘기 창구멍처럼 뚫어놓은 곳으로 은비녀를 디밀었다. 신문을 보던 사무 보는 어른이 한번 흘켜보더니 무엇이냐? 하고서 소리를 꽥 지른다. 이거 잡으세요? 하는 소리는 떨리고 가늘었다. 사무 보는 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더니 저울에다가 달아본다. 진태는 속마음으로 만일 저것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쁜 것이라고 퇴짜를 하면은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쓰련? 하고 돈을 묻는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돈 말하려다가 자기가 부르는 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도리어 그이더러 얼마나 나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한참 있더니 1원이다. 한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얻어오라는 것보다 30-40전이 더하다. 그는 겨우 안심을 하고서 70전 주세요. 하였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당포에 이름이 쓰이는 것은 좋지 못하나 하는 수 없이 이름을 대었다. 사무보는 이가 전당표를 쓰는 동안에 진태는 왔다 갔다 하였다. 그리고서 남에게는 전당 잡으러 온 채 하지 않으려고 사면을 둘러보며 군소리를 하였다. 진태가 바깥을 내다볼 때 누구인지 덜미에서 진태냐? 하는 어린애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른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반가워 맞으며 어째 왔니? 하며 나온다. 진태는 달아나고 싶었다. 그리고는 될 수만 있으면 돈도 그만두고 피해가고 싶었다. 내일 산술 숙제 했니? 어쩌면 그렇게 다정하게 물으랴. 그러나 진태는 아니 하고서 고개를 내저었다. 그의 얼굴은 진홍빛같이 붉어졌다. 예, 큰일 났다. 나는 조금도 할 수가 없어. 그의 말소리는 진태의 귀에 조금도 안 들린다. 내일 숙제는 그만두고 내일 학교에 가면 반드시 여러 동무들이 흉들을 볼 터이오. 또는 놀려대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커다란 수나미가 보이며 장난의 괴수요, 핀잔 잘 주고 못 살게 굴기 잘하는 그 불량한 학생이 보인다. 전당표와 돈을 받아들었다. 이제는 싸전으로 갈 차례다. 석대나 닷대나 한 말 쌀을 파는 것은 오히려 자랑거리지만은 닷곱은 팔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구차한 것이 죄악은 아니지만은 진태에게는 죄지은 것처럼 부끄럽다. 그는 싸전에 가서 종이봉지에 쌀 닷곱을 싸들었다. 첫째 싸전쟁이가 왜 전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꾀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딴 사람의 쌀을 다 퍼주고야 종이봉지 하나가 아까운 듯이 가까스로 닷곱 한 대를 퍼주었다. 돈을 주고 나왔다. 쌀든 손은 얼어서 떨어지는 듯하다. 한 손으로 귀를 녹이고 또 한 손으로는 번갈아가며 쌀봉지를 들었다. 이번에는 나무 가게로 갈 차례다. 나무 가게로 갔다. 20전 어치를 묶었다. 그것은 새끼에다 질빵을 지어서 둘러매고 쌀은 여전히 옆에다 끼었다. 횡길로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는 어깨가 아프고 손, 발, 귀가 시려서 잠깐 쉬다가 저쪽을 보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을 조금 못 미쳐서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오신다. 진태는 얼핏 일어났다. 그리고 선생님이 골목까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줄다름질 하였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둘러매시었을 리가 없으므로 걸음이 속하시다. 자기는 힘에 닿지 않는 것을 둘러매었고 또 걸음이 더디다. 거진 선생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래서 앞도 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과 마주쳤다. 에쿠! 하면서 손에 들었던 쌀이 모두 흩어지고 나무는 어깨에 맨 채 나가자빠졌다. 이 망할 집 자식, 눈깔이 없니? 하고 들여다보는 그이는 자기 아버지다. 진태는 그래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벌써 선생님은 본체 만체 지나가 버리시었다. 이 망할 자식아, 쌀을 이렇게 흩뜨려서 어떻게 해? 하며 아버지는 두 손으로 껌껌한 데서 그것을 쓸어서 바지 앞에다 담는다. 진태는 멍멍이 서 있다가 아버지에게 끌려서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나 썼으며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다. 진태는 그 소리를 듣고서 전당표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진태의 잘잘못이 없었다. 유일한 보물을 전당을 잡혀서 팔아온 쌀까지 땅에다 모두 엎질러 버린 것을 생각함에 그대로 있을 수 없을 만치 아깝고 분하다. 그래서 이 망할 녀석, 먹으라고 밥을 먹지 않아서 밥이나 먹고 자라고 하잤더니 하고서 주먹을 들고 덤벼들며 어디 좀 맞아보아라 하고서 또다시 덤벼든다. 진태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에 두 번씩 매를 맞게 되니까 무엇이 원망스럽고 또 무엇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참 얻어맞고 혼자 울었다. 그는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쓰다듬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한참 울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에는 억울한 꿈을 꾸었다. 누이의 집. 이무영. S형, 형의 글을 받고 역시 사람이란 물과 같은가 보다 했소이다. 그릇에 담아서 형태가 변하는 점에서. 신문이나 잡지 편집자에게는 양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느니라고 언젠가 형의 논문에 오자가 연화문개나 났던 것을 예로 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분개를 하고 현대조선의 인쇄술이나 현재 우리네 언론기관의 기구로는 그것이 거의 절대일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변명을 하니까 그럴진데 맹세코 그런 기관의 직을 갖지 않으니만 갖지 못하다. 그런 것을 알고서도 몇 푼의 월급을 위해서 즐기어 파렴치한 직업을 가짐은 경멸하기에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개하던 형이 그때보다 별로 나아지지도 못한 잡지사에 직을 구한 것은 아우에게는 한 경이었거니와 그보다도 아우를 놀라킨 것은 같은 학자들 중에서도 융통성이 없기론 유명타던 형이 잡지 편집에 관계한 지 불과 석 달에 이런 안을 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가 맡긴 돈이라고 어린 것이 폐렴으로 그야말로 명제 경각의 위기에 있는 것을 보고도 그 돈을 허러 쓰지 못하고 드디어 어린 것을 희생시킨 형으로서 어찌 잡지 편집에 직을 구할 용기가 났을까? 형은 물론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리라 이렇게만 보고 있던 아우는 거번 금음께 보낸 편지를 받고는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사실 형이 준 제목은 벌써 3년 가까이 붓을 들지 않은 아우에게 비상한 흥미를 주었더이다. 동기야 무엇이었든 한번 붓을 놓고 3년간 여러 편집자에게 졸려가면서도 파괴를 하지 않은 아우에게 다시 붓을 잡을 흥미를 일으켜 주었다는 점만으로도 편집자로서의 형의 수완을 만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빈곤한 잡지사로서 원고가 되어 들어오기보다도 허실이 되기에 더 가능성이 있는 아우에게 선뜻 30원의 선금을 보낸 점이라든가 이 돈의 소비 기록을 지목한 점이라든가 역시 형에게는 그런 소질이 다분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S형, 형의 글과 돈을 받아주고 아우는 돈의 용도를 여러 가지로 궁리해봤습니다. 실로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아내와 의논도 해봤습니다. 친구를 만나서도 만일 누가 자네에게 돈 30원을 쓰라고 주며 그 돈의 용처를 일일이 보고하란다면? 하고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대답도 구구했습니다. 너와 나와 단둘이서 술을 몇 병 차고 어느 깊숙한 산중에 가서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먹고 오자는 친구도 있었고 모자가 너무 풀이 죽어서 아편쟁이 같으니 제발 모자나 하나 사쓰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30원을 전부 들여서 연애 편지를 몇백 장이고 써서 동명이고 번지고 여자의 이름이고 생각나는 대로 써서 붙여보라는 축도 있었습니다. 30원을 꼭꼭 싸서 은행 들창께서 떨고 앉은 거지 손에 쥐어주어 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 재미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가 다 아우에게는 과분한 안입니다. 밥티로 새로 잡듯이 세상을 살아온 아우의 배짱은 모두 분위가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우는 옹졸한 못나디 못난 성격에 맞는 안을 세웠더이다. 고향 여기저기에 헤어져 있는 누이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도 20년. 그간에 4, 5년에 한 번씩 들르기는 했으나 누이들을 찾아볼 여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은
모두 출가한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누이는 15년도 되고 어떤 누이는 10년 혹은 7, 8년 모두 이렇게 되나 봅니다. 아우는 본시 7남매입니다. 마채형 밑으로 누님이 두 분, 내 밑으로 누이가 셋, 도합 다섯입니다. 모두 고향을 중심으로 30리 혹은 4, 50리, 먼 데는 100여 리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도 잘 모르겠고 매부의 성명도 알리 없고 어떻게 사는지들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아우는 그저 누이들이 다섯이 있거니 하고 살아왔고 그네들도 내게는 동생 혹은 오라범이 서울 있거니 이렇게 막연히 알고만 있을 겁니다. 동생은 잘 살겠거니 누님들은 나보다는 낫겠거니 서로 이렇게 믿고만 삽니다. 그 누이들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다 그런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아우는 모릅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이다. 전날 밤에 아내가 차린 구멍가게를 아내가 저녁 먹는 동안 지키고 앉았으려니까 웬 텁수룩한 여인네가 한되나 됨직한 쌀자루를 들고 어린 것을 주려는지 눈깔사탕 두 개를 사갑디다. 깜정이기는 분명한데 진회색으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빛이 바랜 치마 저고리에 집신을 신었더이다. 허우대는 크나 얼굴이 부숭부숭한 것은 분명히 살이 쪄서가 아니라 부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보나 뒷매로 보나 어느 한 곳 특징이 없는 그저 조선 농촌 어디를 가나 한 동리에서만도 연화문식은 무난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30여 세는 되었을까? 그날은 마침 추위다운 추위를 모르고 지낸 금년 겨울날치고는 찬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겨울 아침 참새처럼 고개를 움츠린 사람들이 회색 하늘을 힐끔힐끔 흘겨보며 가고 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추념 밑으로 쫙 붙어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깔사탕을 사가지고도 웬일인지 가게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더 사려는가? 했으나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를 초라하니 서서 오가는 거리 사람들을 바라다 보고 있던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가려고 하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이 두부 얼마씩입니까? 8전입니다. 주인 아주머니 어디 갔습니까? 네, 안에서 저녁 먹습니다. 여인은 또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손에 쥐었던 돈을 헤어보는 모양입니다. 아마 돈이 모자라나 싶어 1, 2전 모자라면 다음에 가져오라고 주워 보내리라쯤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는 머뭇머뭇하다가 그대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쩐 일인지 퍼뜩 나는 고향에서 헤어진 채로 있는 누이들이 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나 입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면 안달이 나서 못 참는 아우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우는 그날 밤으로 행장을 차렸습니다. 언제나 흐리터분한 얼굴로 담배만 빨고 앉았던 아우가 갑자기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것을 보더니 아내도 대견하던지 가게에서 곶감이고 외금개며 과자 부스러기를 다섯 뭉치를 싸줍디다. 너절해도 이게 5원 각수치야요. 아내는 30원 속에서 이것을 물릴 작정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자코 앉아서 트렁크에다 챙겼습니다. 마침 섣달 금음깨라 자동차는 붐볐습니다. 20년간의 도시 생활에서 배운 파렴치로 부인네를 밀치고 아이들을 떠밀고 해서 겨우 차표를 사들고 차에 올랐으나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트렁크를 운전사 뒤에 놓고 그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날씨는 한결 간밤보다도 풀렸었습니다. 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흔들리면서도 가끔 차 창밖의 초라한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며 그러그러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아우의 고향은 자동차 길로 7시간을 갑니다. 중로에 아리란 읍에서 내리어 점심 요기를 하고 겨우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싸움이나 한 사람들처럼 이야기 소리도 없었습니다. 가끔 중년 부인이 안고 있는 어린 것이 보채는 소리와 몸이 달아서 달래는 어머니의 악쓰는 소리, 마차꾼을 보고 길을 빨리 안 피해준다고 악을 쓰는 운전사의 욕지거리, 그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알을 지나면서부터는 길도 넓었고 평탄하기도 해서 18정원에 30여 명이 탔건만 그렇게 고된 줄을 몰랐습니다. 알과 씨 사이의 어떤 고개를 넘어갈 때 농촌 사람인 듯 싶은 노인과 여 차장이 악다구니를 시작해서 한동안 소란했으나 노인이 얘야, 글쎄 내가 날 일평생 먹여 살린 손녀가 아닐 바에 왜 그렇게 윽받고 야단이냐? 난 돈 내고 자동차 탄 죄밖에는 없다. 하고 한탄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 승객들에게 우습게 들리어 한동안 웃음판이 되더니 웃음도 끝나고 다시 차 속은 괴괴해졌습니다. 산구비를 몇십 갠지 돌고 까만 타마유치를 한 나무다리를 몇 개고 건너고 탔던 손을 내리우고 새 손을 태우고 손은 차비를 깎자거니 차장은 안 된다거니 옥신각신이 몇 번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차는 C를 지나서 M고개를 넘고 다시 한 오리길이나 되던 것처럼 기억되던 화주막다리를 건너서 포플러 가로수가 정연히 늘어선 신장로를 성급하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천천히 내릴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주막다리를 지나서 십리만 가면 아우의 고향인 용동이었습니다. 여인숙 집 앞의 외등에 등잔불이 켜진 때에야 차는 용동에 닿았습니다. 마침 장날이었던지 여인숙 집 섬들이 가마솥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 둘레로는 대여섯의 젊은 사람들이 둘러섰으나 알든 모를 듯한 얼굴뿐이었습니다. 트렁크를 들고 나는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제 집 없는 고향처럼 쓸쓸한 것이 또 있을까요? 떠난 지도 20년. 그동안의 부모도 세상을 떠나고 서신 왕래를 할 만한 척분도 예친구도 없어진 고향. 원래 본다면 여인숙 집을 찾아가야 할 형편이었으나 웬일인지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여인숙에 들기는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싸전거리 넓은 마당에 트렁크를 놓고 기억에 남아있는 어릴 적 동무와 먼 촌으로나마 아저씨, 아주머니 하고 부를 수 있는 집을 이 집, 저 집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우는 조그만 어물가게 앞에 트렁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시유? 연필을 귀에다 꽂은 종호가 저를 넙죽합니다. 별로 해본 일도 받아본 일은 더욱이 없는 조선절을 받고 나니 어쩐지 정말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가게에 늘어져 있는 미역이며 북어, 산자, 김, 동태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리던 고향의 산물이기나 한 것처럼 다정하게 바라다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추녀 끝에 매달린 램프도 그것이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쓰던 바로 그 램프이기나 한 것처럼 그리워 보였습니다. 집도 그렇고 옷도 사람들의 얼굴도 외국에서 수십 년 있다가 돌아온 사람의 눈에처럼 감회 깊게 보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쪽으로 몇 다리를 건너 따지고 따지면 조카벌이 되는 종수와 돼지고기에 막걸리를 먹으며 늦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의 사는 품이며 아직도 이름이 기억되는 몇몇 동무들의 생활도 묻고 듣고 가시 무질린 양복이나마 외관 그럴듯이 보이면서도 매달 10원 각수의 전당 이자를 물고 사는 아우 자신의 현재 생활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늦게 거의 자정이나 되어서야 아우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준 Y씨의 아들 Y군과 합석이 되고 해서 이야기도 휩쓸리고 주격도 어울리고 오래간만에 푸근히 고향 품에 안겨도 보았더이다. 갓난 애들의 잠든 숨소리처럼
평화한 분위기를 빚어주는 램프 심지타는 소리에 20년간의 도시 생활에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신경이 잠을 잔 탓인지 마시어도 마시어도 술은 취하지 않더이다. Y군도 취해서 셋이 웃고 떠들고 하건만 심지타는 소리는 의연 귀를 통해서 심장 속 깊이 깊이 스며들더이다. 자리에 누운 것은 2시. 짧은 순간으로 20년이 흘러간 과거를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아우는 취한 대로 서울 손을 위해서 구해온 하도에 불을 붙여 물고 누워서 여창에 빗기는 빗소리처럼 느껴지는 심지타는 소리를 즐기며 잠 안이 오는 것을 오히려 즐기었습니다. 소음 한 가닥 없는 시골밤의 정적. 그럴싸해서 그런지 눈이나 가랑비 내리는 소리가 곧 들려오는 듯이 생각되어 궁금한 채 누웠을 수가 없어서 창을 열고 보니 정말 송이 진 한방 눈송이가 폭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첫 자동차로 용동을 떠나서 40분 만에 삼거리까지 왔습니다. 삼거리는 경성과 단양과 청주로 각각 뚫린 길목인데다 몇 해 전에 경편철로도 들어왔고 해서 아오의 기업과는 판이했습니다. 중화요리라고 써붙인 판때기도 추녀 끝에 달렸고 마루보시 지점이니 이발소며 곡물검사소 잠사 공동판매소 등 제법 역전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단양 가는 길로 한 산마장 내려가다가 내를 건너서 다시 한 오리 가면 진계골이라는 동리에 아오의 만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만누님은 하불하 지금 50은 됐을까 합니다. 그가 출가할 때 나는 코를 흘렸으니까 아마 그럭저럭 30여 년이 되었을 게고 보니 그동안 손자도 여럿 보았을까도 합니다. 집이 가난하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지체도 없어 배운 것도 없이 겨우 업문을 깨쳐서 배비장전을 뜯어보다가 출가를 한터라 남편 되는 이도 일평생 땅을 파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던가 그가 아직 철이 못 났을 때 어머니가 맞서이를 보고 오진 못하더라도 가끔 편지나 하라 고 이르니까 낯을 놓고서야 기역자도 분간 못하는 위인이 편지가 다 뭡니까 하며 어디서 들었는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던 기억이 있을 뿐 그의 얼굴 모습은커녕 성명조차도 아리송한 터수입니다. 진계골이란 양미간처럼 생긴 산 복판에 자리를 잡은 동리였습니다. 한데 뒷간까지 합쳐도 35가 될지 말지 한 산속이라 그런지 돌담이 엄청나게 많은 빈촌입니다. 동구 들어서면서 밭 흙덩이를 발로 뭉개보니 끈기 하나 없는 모래흙인데다가 빛도 붉었습니다. 개암이나 감, 대추 같은 과목이라도 쫙 들어박혔음직한 위치였으나 초라한 포플러 나무밖에 나무라고 이름질만한 나무도 변변찮은 그런 동리였습니다. 한 복판쯤에 느티나무 고목 한 개가 서 있으나 담배라고 써붙인 양철 쪽이 더 득세를 하고 있게 썩어 문드러졌고 작년보다도 연사가 낮다고 하는데도 새로 해이은 지붕이라고는 너댓집에 불과했습니다. 이 붉고 모래만 우수수한 흙, 초라한 포플러, 무너져가는 돌담, 낙타 등처럼 구덩이가 진 썩은 지붕, 만 누님이 사는 징계골의 이 초라한 표정을 볼 때 아우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저 흙에 심은 곡식으로 연명을 할게고 보니 사람의 살 길이 어디 부드러울 수 있을게며 산중이면서도 과목 한 개 꽂힐 자리가 없는 그네들의 살림이고 보니 어찌 하루의 노역을 감당할까. 아우는 또 벌을 내다보았습니다. 빤히 하늘로만 뚫린 천수답. 총각의 수염터 자리 푼순화되는 벼벤 포기. 저 밭, 저 논이나마 우리 누님은 얻어붙이는 사람이 아니기를 아우는 빌고 빌었습니다. 낙타등처럼 울멍줄멍한 지붕 중의 그 어느 집도 내 누님의 집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빌었더이다.
동구 들어섬에서 만난 몇 아이들을 보고도 내 누님의 아들과 딸만은 저렇도록 누룩게한, 저렇도록 창백한, 피골이 상접한 인간들이 아니기를 바랐더이다. 아니, 징계골을 한번 훑어보거나 나오는 이 동네의 어느 집도 내 누님의 집이 아니기를 빌고 빌었습니다. 김종필이 그이는 지금 여기서 떠났어요. 내 누님의 집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었으면 했더이다. 작년까지 여기서 살다가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이 아들은 뭘 합니까? 학교 나와가지고 동경으로 또 공부 갔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일생 처음 처적처적 찾아왔다가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터덜터덜 돌아서는 한이 있더라도 아우는 정말 그러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원숭이처럼 생긴 모가덩이 같은 어린 것을 업은 한 노파는 김종필이 아 저기요. 유순네 집을 가서 물어요. 야야 저 산비탈에 토담친 집 말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더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반은 돌담이요. 반은 토담을 치고 뽕나무가 선 납작한 안채만 겨우 새로 해 이은 집이 바로 내가 잘 살기를 바라던 만누님의 집이었습니다. 집은 안채와 바깥채가 기역자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명색 사랑으로 된 방문 앞에는 넓은 토방이 있고 그 토방에는 깨진 오줌 장군과 그 옆에 써레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설주 옆 벽으로 집 두어 단이 서 있고 못에 쓰는 건지 꽤 넓은 자릿돌과 박달나무로 만든 망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김종필 씨 계십니까? 아우의 말소리는 슬프게 울렸습니다. 두 번, 세 번 만에야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열두어 살 된 머리에 검부럭이 푸우한 것을 보니 불이나 지피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안 계셔요. 어디 가셨니? 장에 가셨지요. 어머님?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요? 그래. 계집아이는 의아해서 삽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우는 어쩐지 자꾸 슬퍼지기만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아까보다 네댓 살 더 나 보이는 소년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아도 학생 티가 나는 것이 심지어 위안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지요? 내가 김종필 씨 아들이냐? 야. 그렇구나. 그래, 어머닌? 방에 계시유. 내가 내 외삼촌인데 어머니 좀 나오시라고 그래라. 소녀는 덤덤하니 섰더니 그럼 저 정헌식 씨? 옳다. 어머님 뭐 하시니? 내가 삽작 안으로 썩 들어서자 안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 누구? 외삼촌? 하면서 버선 바닥으로 뛰어내려오는 부인은 늙기는 했을망정 분명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 아우의 만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동생이 우리 집에 다 이렇게 찾아오다니. 트렁크를 받아주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자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마당에 세워놓고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면서도 무엇이라고 혼자 푸념을 하고 푸념을 하면서도 자꾸 내 팔이고 손이고를 만져보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생각건데 그것이 꿈이 아니고 정말 생시인가를 다짐하던 것이었던가 합니다. 섣달 금음의 여린 햇볕이 우리 남매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만 방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간밤 눈이 녹은 위에 그대로 벗은발로 서 있는 누님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굴속같이 깜깜하나 왕골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아랫목 횃대에는 헌옷들이 걸리고 왼쪽 구석으로 물레가 실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물레를 보고야 윗목을 보니 그림에서만 보아온 길쌈틀이 사계가 일그러진 채 벽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정선생은 저런 건 못 봤지?
처음인걸. 자, 이리 내려앉아라. 어디 얼굴 좀 다시 보자. 누님은 재벌 울음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누님은 웬일인지 아우를 정선생, 정선생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인사를 시킬 때도 늘 어머니가 말하던 정선생 외삼촌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방 안을 간단없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징계골을 들어설 때 흙덩이를 만져보고 새로 해 이은 집이 몇 채나 되는가를 헤어보던 그 심리와 같았습니다. 횃대에 걸린 옷만으로는 누님의 생활 상태를 엿보기에 지난한 것이어서 나는 시선을 장이며 벽, 천장, 그리고 입은 옷, 심지어 문 같은 데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성냥괴짝에 종이를 바르고 그 위에 무늬를 그린 색지를 붙인 것이 두 개였고 그 위에 바느질 그릇인 듯 싶은 댕댕이 바구니. 벽은 신문으로 도배를 하기는 했으나 절어서 노랬습니다. 그것도 군데군데 땜질을 했고 장지문도 역시 대부분이 신문과 소학생들이 공책장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입은 옷들도 문과 별 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장 진물과 대조 안 되는 것이 자리였습니다. 맨 위쪽 길삼틀이 놓인 자리에 깔린 왕골자리만이 검정 헝겊으로 땜질을 했을 뿐 그 밑으로 깔린 센 잎은 아직 곤대도 채 묻지 않은 왕골자리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사시우?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굶지들이나 안우? 굶어? 굶긴 왜? 땅을 못 사는 것은 몰라도 여북 못난 사람들이 굶을까? 농턴 넉넉하우? 한섬지기는 되지. 모두 나무 있게지? 우리 땅도 있긴 몇 마지기 있지만 그까지 걸 가지고 땅 있노라 할 수 있나? 그래도 한 몇 마지기는 되우?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궁금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이들도 여럿인 모양이고 남의 땅이야 암만 많이 붙인들 호구지책이 안 되는 것을 들어 알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대연마지기라도 제 논이 있으면 그저 밥은 안 굶을 거라 싶었기 때문이다. 조각보를 모으면 그 푼수는 되는 셈이지 하고 사는 이야기를 꺼낼 듯이 하더니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안 온단 말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안 오고 참 그때 어디 타국에 가 있었다지? 알지도 못했었죠. 그때 나는 만주 일대를 비적들처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 연사가 어땠느니 뗄나무는 힘이 안 드느냐니 그런 부질없는 이야기로 누님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발 두 개를 맛없어놓은 푼수나 되게 담은 점심밥을 거의 다 먹고 나서 매형이 오기까지에 들은 이야기는 대개 이러했습니다. 만 누님이 김씨 집으로 들어온 때 봉당에는 제법 곡식섬이 쌓여 있었다 합니다. 논이 연마지기에 밭이 하루가리, 조그만 송아지도 한 마리 있었고 시아버지는 자리도 메고 안에서는 삼도 놓아 배도 짜고 목화를 심어서는 무명도 낳고 해서 누님이 말을 빌린다면 택택했었다 합니다. 누님은 선비의 아내가 못되고 일개 농군이 처가 된 것을 몹시 한탄했던 모양이나 마음을 바로잡고 팔을 걷어붙이고 밭에 들어섰다 합니다. 오줌 장군도 이었고 봄갈로는 누에도 좋고 농군의 처에게 신이 어디 당할 게냐고 집신까지도 벗어던졌다 합니다. 남편도 다행히 하루 한 번씩 막걸리를 마시는 외에 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부지런도 했으며 힘골도 썼다 합니다. 물처럼 일을 했지. 물은 웅댕이를 만나면 쉬기나 하지. 그는 이렇게 말하더이다. 일을 소같이 하고 먹기는 새처럼 먹고. 이 한마디로서 그의 반생은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46이라니까 곱게 다룬 몸 같으면야 잔주름이 잡힐 낯세련만 누님의 얼굴은
너무도 추악하게 바시었더이다. 잔인한 표현이나 누님의 손은 흡사 곰의 발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거들랑 살림이 늘어야 할 겐데 어디 그리여? 매형은 사사집에서 술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사먹게만 마련이 되니까 그것까지 끊쳐놨나 배. 근데도 어디? 누님은 쓸쓸히 웃고 있었습니다. 매형이 되는 김종필 씨가 장에서 돌아온 것은 동중불악의 가는 연기가 한창 찬 하늘에 뻗칠 때였습니다. 그는 들어오던 길로 여보, 별일 없었소? 하고 묻다가 토방에 놓인 구두를 보았고 구두를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안방에서 양복쟁이가 툭 튀어나오자 그대로 가슴이 덜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잽싸게 아내한테로 시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여유, 우리 정선생. 아, 정선생인가? 그는 입이 떡 벌어지더니 거참, 오래간만이고. 저렇게 장성했으니 알아볼 수가 있다고? 장성했나요? 늙었지요? 나는 이렇게 우습게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서 듬직한 그리고 믿음성스러운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글쎄 그렇다니까. 볼일을 보고 돌아서는데 어쩐지 마음에 서운하더라니까. 그래서 쇠장까지 나왔다가 되돌아가서 이걸 한 근 사가지고 왔지. 하며 신문지 뭉치를 내준다. 거참 잘하셨시유. 그렇잖아도 지금 뭘 반찬을 내주나 하고 몸이 단판이래유. 허 사람도 수학은 못했을 망정 그날 하루 일도 못 내다볼까 싶던가 하고 그는 호걸 웃음을 웃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는 건넌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넌방은 올해 삼거리 소학교 졸업반인 아들이 쓰는 방이라 합니다. 백로지로 도배를 했고 반자도 들여서 제법 깨끗했습니다. 윗벽에는 동아일보 부록으로 발행했던 충청도 지도가 붙었고 인구 단련이니 지성봉공 이런 문구를 쓴 종이 쪽이 책상머리에 몇 장인가 붙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라 이런 문구가 붙었는가 하면 무지는 나의 적이다. 타도 장개석 마치 식당의 음식 종목처럼 구석구석에 붙었습니다. 아우는 이 소년의 방을 통해서도 이 세태를 감촉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매형은 봄에는 그렇지도 않았으나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아내가 한 이야기의 되풀이였습니다. 그럴 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외의 생활도 없었고 세계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아내와 더불어 얼마나 적은 분량의 음식을 먹기에 노력해왔으며 또 아내와 더불어 얼마나 헐벗기에 애써왔는가의 되풀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처럼 일하고 새처럼 먹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는 소처럼 일하고 붕어처럼 물만 먹고 살았노라 하였습니다. 아내는 고생한 이야기를 하며 분개하던데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지난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씨였고 태도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구절구절의 실감이 있었고 그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초연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반항과 비관, 악질을 박박 써가며 친구를 속이고 저를 속이고 그러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남을 헐뜯고 자기를 모욕하고 살아온 과거.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애지중지하는 논 두마지기를 팔아서 빚을 갚은 데 대해서도 대범했습니다. 그까지 나머지 두마지기까지 다 팔아도 좋다. 판 사람이 있을지야 산 사람이 있을 게고 산 사람이 있을진데 그 땅을 메고 그야말로 땅속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겠고 보니 내가 가지나 제가 가지나 조선 땅 안에 있기는 매일반이요. 조미 먹는 것도 아니요. 죽처럼 삭는 것도 아니고 보니
그것을 탄해서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그런 말씨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놈 보고도 하며 그는 윗목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집신총을 비비고 앉은 자기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놈 보고도 아예 물욕이랑 피지 말라 가르치네. 욕심은 일해내야지 물건에 내면 못 쓰는 이라고. 이때까지 덤덤히 앉아서 신총을 비비고만 있던 소년이 이때 아랫목 쪽으로 몸을 휙 돌렸습니다. 매형도 그랬겠지만은 나 역시 밤이 길어서 좀 쉬었다 할 요량인 양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런 막연한 동기로만 돌아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무엇이? 무엇에든지 남한테 지구만 사시니까 이렇게 남보다 잘 살대요. 왜 떡 버티고 살지 못하고 내 밥 먹고 내 옷 입고 내 근력으로 살면서도 남한테 지기를 못 펴고 사니까 모두 천치라고 그러니 뭐예요? 이 야무진 소년의 항의에 그는 오직 호탕한 웃음으로 대답을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는 벽에 써붙인 문구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저놈은 제 어머니를 닮았지? 하고 실없는 아버지는 또 한바탕 웃어대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소년도 대꾸가 없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벽에 걸렸던 새끼를 내려 익은 솜씨로 신날을 틀더니 총을 넣어가며 바닥을 틀어가는 것입니다. 아우는 묵묵히 그 손을 바라다보며 어쩐지 이 소년의 기계에 신삼기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부자연을 느꼈습니다. 10시는 되었음직할 때 그렇지 않아도 속이 좀 쓰린 듯 싶은데 누님이 메밀묵에 막걸리를 한 주전자 상에 놓아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선생은 서울 양반이니까 이쪽 것을 먹으라고 묵그릇을 지적해 줍니다. 고춧가루를 안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벌겋게 상기가 되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묵그릇을 내었습니다. 매형도 오늘은 진객이 내 집을 찾아준 기쁜 날이라 하며 벌써 10여 년간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을 쭉 마시었습니다. 음식은 함부로 먹고 잠은 가려 잘했다네 하며 누님은 묵을 더 권하고 막걸리도 권해주었습니다. 섣달 금음께의 검은 밤은 자꾸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땐가 시계를 보니 1분도 안 틀리는 자정이었습니다. S형, 여기까지 쓰고 흥이에 불을 붙여 물고 앉았는데 정상, 정상 하고 누가 찼습디다. 원고 직송하라는 형의 전보입니다. 본인은 아니나 우선 여기서 끊어 색책을 하거니와 다시 지면을 주시면 계속을 써볼까도 하옵니다. 희생화 현진건.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다리고 사직골 막바지에서 쓸쓸한 가정을 이루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3살 먹던 가을에 돌아가셨다 한다. 어머님께서 시시로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서 목사로 계시던 것이며 그 열렬한 웅변이 죄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하느님을 믿게 하던 것이며 자기 몸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진심 간력하던 것을 이야기하신다. 나보담 4년 맞이인 누님은 이 말을 들을 적마다 그 맑고 고운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철 모르는 나는 그 이야기보담 어머님과 누님이 우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집안은 넉넉지는 아니하나마
많지 않은 식구라 아버지 생전에 장만하여 주신 몇 섬직이나 추수하는 것으로 기한은 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가마인지는 모르나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학교에 다니게 하였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이라 누님 공부시키는 데 대하여 별별 비평이 다 많았다. 그러나 어머님은 무슨 까닭에 여자 교육이 필요한 것인 줄은 모르셨겠지만은 아마 여자도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 줄로 아신 것 같다. 누님은 18세의 꽃같은 처녀로 공공학교 여자부 4년급에 우등성적으로 진급되고 나도 그 학교 2년급에 진급되던 봄의 일이다. 나의 손을 붉게 하고 내 얼굴을 푸르게 하던 치위는 없어진 지 오래이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끝은 부드럽다. 잔디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진달래는 벌써 사냐를 붉고 누르게 수놓았다. 어느덧 버드나무 얽힌 곳에 꾀꼬리는 벗을 찾고 아지랑이 희미한 하늘에 종달새는 높이 떴다. 우리 집 뜰 앞에 심어둔 두어 나무 월계화도 춘군의 고운 빛을 나눠받았노라 하는 듯이 난만히 피었었다. 하룻날 떠오르는 선명한 햇빛이 어렴풋이 좋으는 듯한 아침 안개에 위황한 금색을 흩을 적에 누님은 가늘게 숨쉬는 춘풍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어리인 듯이 월계화를 바라보고 섰다. 쏘아오는 햇빛이 그의 눈을 비추니 고개를 갸웃하며 한 손을 이마 위에 얹고 눈을 스르르 감더니 아직도 어슴푸레하게 조우는 월계화 그늘에 몸을 숨김에 이슬 젖은 꽃송이가 누님이 뺨을 스친다. 손으로 가벼이 화판을 만지며 고개를 숙여 꽃을 들여다본다. 나도 한참 누님과 월계화를 바라보다가 학교에 갈 시간이나 아니 되었나 하고 방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간다. 급히 건너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가지고 나오며 누님 어서 학교에 가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응 벌써? 하고 누님은 내 말에 놀라 돌아서더니 허둥지둥 건너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더니 또 망연히 앉아있다. 어서 가요. 나는 조급히 부르짖었다. 누님은 또 한 번 놀라 몸을 일으켰다. 요사이 누님의 하는 일이 매우 이상하였다. 그 열심히 하던 공부도 책을 보다가 말고 망연히 자실하여 먼 산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적이 많았다. 누님이 잠은 어머니를 메시고 큰 방에서 자되 공부는 나를 다리고 건넌방에서 하였으므로 누님이 정신 잃고 앉은 것은 여러 번 보았다. 그날 밤 새로 한시나 되어 잠을 깨니 갑자기 뒤가 보고 싶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뒷간에 갔었다. 뒤를 보고 나오니 이미 어지러진 어스름 반달이 중천에 걸려 있다. 나는 달을 치어다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다. 뜰 앞 월계화는 희미한 달빛에 어슴푸레하게 비치는데 꽃 사이로 하야스름한 무엇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누님이 꽃에다 머리를 파묻고 서 있다. 그의 흰 옥양목 겹저구리가 내 눈에 뜨임이라. 왜 누님이 저기 저러고 서 있나? 온 세상이 따뜻한 봄의 탄식에 쌓이어 고요히 잠든 이 밤중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섰나? 나는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며 누님, 거기서 무엇해요? 내 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몸을 움츠리더니 아무 대답이 없다. 가만가만히 가까이 가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숨을 급히 쉬는지 등이 들먹들먹한다. 나오는 울음을 물어 멈추는지 가늘고 떨리는 오열성이 들린다. 나는 바싹 대들어 누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결 같은 두 손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발그레 하였다. 나는 웬일인가 하고 얼굴 가린 두 손을 힘써 떼었다. 두 손은 젖어 있었다. 누님의 두 눈으로 눈물이 흘러나린다. 구슬 같은 눈물이 점점이 월계화에 떨어진다. 월계화는 그 눈물을 머금어 엷은 명주로 가린 듯한 달빛에 어렴풋이 우는 것 같다. 누님의 머리는 불덩이같이 더웠다. 왜 안 자고 나왔니? 하며 내 손을 밀치는 그 손은 떠는 듯 하였다. 나는 목맨 소리로 누님, 왜 우셔요?
네? 하고 내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이슬에 젖은 꽃향기는 사랑의 노래와 같이 살근살근 가슴을 여의고 따뜻한 미풍은 연애에 타는 피처럼 부드럽게 뺨을 스쳐 지나간다. 이런 밤에 부드러운 창자에 느낌이 없으랴. 꽃다운 마음에 수심이 없으랴. 철 모르는 나는 누님, 어서 들어가셔요. 하고 누님의 손목을 이끌었다. 맥이 종작 없이 뛰는 것을 감각하였다. 누님은 눈물을 씻으며 먼저 들어가거라. 나도 곧 들어갈 것이니 하였다. 대관절 웬일이야요? 어디가 편찮으셔요? 아니, 공연이 마음이 뒤숭숭하구나 하더니 한 손으로 월계와 가지를 부여잡고 이마를 팔에다 대며 흑흑 느끼어 운다. 어스름 달빛은 쓰린 이별에 우는 눈의 시선같이 몽롱하게 월계와 나무 위에 흘러있다. 이틀 후 공일날 누님과 나는 창경원 구경을 갔었다. 창경원 사쿠라꽃이 한창이란 기사가 수일 전부터 신문에 게재되고 일기도 화창하므로 구경꾼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넓으나 넓은 어원이 희도록 덮여있다. 과연 사쿠라는 필대로 피어 동물원에서 식물원 가는 길 양편에는 만단 홍금을 펼친 듯하다. 국주야, 우리는 동물원은 그만두고 저 잔디밭에 앉아 꽃 구경이나 실컷 하자. 누님은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며 웃는다. 나도 짐승 곁에 가니 야릇한 무슨 냄새가 나던 것을 생각하고 그럽시다 라고 곧 찬성하였다. 우리는 길 옆 잔디밭 은근한 편 소나무 밑에 좌정하였다. 붉은 놀 같은 꽃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흰옷 입은 유객들이 꽃빛에 비치어 붉으스름해 보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춘흥을 자아낸다. 어린 나도 따뜻한 듯한 부드러운 듯한 봄의 기쁨을 깨달아 웃는 낯으로 누님을 돌아보니 누님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니 푸른 풀 사이에 핀 누른 꽃을 하나 꺾어 뺨에다 대인다. 무슨 걱정이나 있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날 밤에 누님이 월계와 사이에서 울던 광경을 가슴에 그리면서 유심히 누님의 행동을 살피었다. 누님이 얼굴에 수색을 띈 것이 퍽 애처로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여 누님의 흥미를 끌까 하고 곰곰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피었다. 우연히 식물원 편을 바라보다가 그곳을 가리키고 누님을 흔들며 저기를 좀 보셔요 하였다. 웬일인지 누님은 깜짝 놀란다. 고운한 잠을 깬 사람에게 흔히 있는 표정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거기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이리로 나려온다. 그는 우리 학교 4년급 급장이었다. 누님이 한참 멀거니 바라보다가 두 추파가 마주친 것 같다. 누님은 고개를 숙이었다. 나는 누님의 귀밑이 발그레해진 것을 보았다. 누님이 내 무릎을 꼭 잡으며 거기 무엇이 있다고 날다려 보라니? 간신히 귀에 들릴리만큼 말하였다. 아야, 아이고 아파요. 왜 저희를 모르셔요? 그이가요? 이번에 첫째로 4년급에 진급한 이하요. 공부를 썩 잘하고 또 재조가 비범하대요. 게다가 얼굴이 저렇게 잘났지요. 나는 바로 내나 그런 듯이 기뻐하면서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였다. 누님은 부끄럽게 웃으며 왜? 내가 그를 모른다디? 4년이나 한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 그 사람 보라고 사람을 흔들고 야단을 했니? 그러면요. 그런데요, 어저께 내가 누님보다 좀 일찍이 나왔지요? 집에 오니까 어머님 친구 몇 분이 오셨는데 누님 칭찬이 야단입니다. 어쩌면 인물도 그다지 잘나고 재조도 그렇게 좋을고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였어요. 저 사람도 장하지만 누님은 더 장해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여 행여나 누님이 그에게 질까 보아서 또 한참 누님을 추어 올렸다. 누님은 또 얼굴을 붉히며 너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누가 네게 칭찬 듣고 싶다디? 우리가 이런 수작을 하는 틈에 그가 벌써 우리 앞을 지나가며 슬쩍
누님을 엿보았다. 두 시선은 또 한 번 마주쳤다. 누님의 얼굴은 갑자기 다홍빛을 띄었다. 그가 중인 총중에 섞여 점점 멀어가는 양을 누님이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는 나가버렸다. 누님의 눈이 이리로 도는 바람에 그 사람의 뒷골을 보는 누님을 도적해보던 내 눈이 잡히었다. 너는 남의 얼굴을 왜 빤히 들여다보니? 하고 누님의 얼굴은 또다시 붉어졌다. 보기는 누가 보아요? 하고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누님은 좀처럼 바르지 않던 분을 약간 바르며 더럽지도 않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오늘은 웬일이냐? 하고 어머님이 의아하신다. 누님이 머뭇머뭇하더니 어린애 모양으로 어머님 가슴에 안기며 제가 오늘은 퍽 잘나 보이지요? 하고 웃는다. 그 웃음과 함께 누님의 얼굴에 홍조가 퍼진다. 과연 오늘은 누님이 더 어여뻐 보였다. 두 손으로 기운 없이 뒤로 큰 방문을 짚고 비스듬히 문에다 몸을 반만 실려 웃는 양이 말할 수 없이 어여뻤다. 어린 우유에 분홍물을 들인 듯한 두 뺨은 부풀어 오른 듯하고 장미꽃빛 같은 입술이 방실 벌어지며 보일 듯 말 듯이 흰 이빨이 번쩍거린다. 춘산을 그린 듯한 눈썹은 살짝 위로 치어 오른 듯하며 그 밑에서 추수같이 맑은 눈이 웃음의 가는 물결을 친다. 어머님이 누님을 보고 웃으시며 언제는 못 났디? 그런데 오늘은요? 누님이 되질러 묻는다. 오냐? 오늘은 더 이뻐 보인다. 어머님, 정말이야요? 하고 누님은 또 빵긋 웃는다. 수색에 쌓인 희색이 드러난다. 오늘은 정말 더 이뻐 보인다. 너희 부친이 보셨던들 자키 기뻐하시겠니? 하시며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스르르 어리었다. 곱게 빛나던 누님의 얼굴에도 구름이 끼인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안이 되어 그 구름이 쓰러지고 또다시 기쁨과 희망의 빛이 번쩍거린다. 우시는 어머님을 민망히 바라보던 누님이 지은 듯한 슬픈 어조로 어머님, 마음 상하지 마셔요. 하였다. 예, 시간이 다 되었겠다.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학교에나 가거라. 하고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셨다. 우리는 책보를 끼고 나섰다. 학교 문턱에 들어서니 종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 들어갔다. 전교 생도가 다 모였다. 모두 행렬과 번호를 마치자. 기착! 경례! 출석원 도합 00명! 이라 하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리었다. 그는 4년급 급장의 소리다. 이 소리가 끝나자 여자부 편에서도 이와 같은 호령과 보고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는 옥을 바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는 우리 누님의 소리다. 오늘은 웬 셈인지 이 두 소리가 나의 어린 가슴을 뛰게 하였다. 그 다음 토요일 하학한 후에 교우회가 모인다고 4년급 생도들이 학교 문을 걸고 파수를 보며 철없는 1, 2년급들이 나가는 것을 막아섰다. 우리가 늘 모이는 강당에 들어가니 벌써 이 편에는 남학생, 저편에는 여학생이 빽빽이 앉아있었다. 나도 거기 앉았노라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한참 야단들이더니 얼마 안이 되어 4년급생이 흰 종이 조각을 돌리며 지육부 간사 투표권이요. 한 장에 한 명씩 쓰시오. 하며 외친다. 내 곁에 앉은 녀석이 똑똑한 채로 유기명 투표하여 무기명 투표하여 묻는다. 물론 무기명 투표지요. 아까 외치던 4년급생이 대답한다. 저편에서 무기명 투표란 무엇이요? 하는 녀석이 있다. 그것도 모르면서 회할 적마다 집에만 가려고 하지. 무기명 투표란 것은 선거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요. 꾸짖는 듯이 그 4년급생이 말하고 기색이 엄숙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단박 4년급 급장의 이름을 썼다. 필경 남자부에는 최다점으로 그가 선거되고 여자부에서는 최다점으로 우리 누님이 선거되었다. 그 후부터는 누님이 간사회 한다,
지육부 간사회 한다 하고 저녁 먹고 나가면 밤 9점, 10점이나 되어 돌아오는 일이 빈빈히 있었다. 그 회에 갈 적마다 안 보던 거울도 보고 늘어진 머리카락도 쓰다듬어 올리며 옷고름도 고쳐매었다. 하룻밤은 누님이 지육부 간사회 한다고 저녁 먹고 나가더니 10점 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님은 별별 염려를 다 하시다가 너 누이가 여태껏 돌아오지를 않니? 회는 벌써 끝났을 것인데 너 좀 가보아라. 나는 두루막을 입고 집을 나와 사지골 막바지로부터 광화문 통으로 가는 길로 타박타박 걸어간다. 달도 없는 5월 금은밤이었다. 전등도 별로 없고 행인도 희소한 어둠침침한 길을 걸어가려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난다. 나는 무서운 생각을 쫓느라고 발을 꽝꽝 구르며 하나, 둘 하고 다름박질하였다. 한참 뛰어가니 숨이 헐떡거리고 진땀이 흐른다. 모자를 벗어 부채질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내 앞 멀지 않은 곳에 이리로 향하여 젊은 남녀가 짝을 지어 올라온다. 그는 남학생과 여학생이었다. 그와 누님이었다. 나는 가슴이 설렁하며 일종 호기심이 일어났다. 살짝 나무집 단모퉁이에 은신하였다. 둘은 내가 거기 숨어있는 줄을 모르고 영어로 무어라고 소근소근거리며 지나간다. 그 중에 이 말이 제일 똑똑히 들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마 이 말인 것 같다. Love is blind. 사랑은 맹목적이라지요? 라니까 누님은 소리를 죽여 웃으며 But our love has eyes.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보는 사랑이지요? 하였다. 그들이 지나가자 나도 가만가만 뒤를 따랐다. 어두운 속이라 누님의 흰 적삼이 퐁 눈에 뜨인다. 전등 켠 뉘 집 대문 앞을 지날 때 나는 그의 바른 손이 누님의 왼손을 꼭 쥔 것을 보았다. 나는 웬일인지 싱긋이 웃었다. 그들이 행여나 나를 돌아볼까 보아서 발자취를 죽이고 나무의 담에 몸을 부비대며 꽤 멀리 떨어져 갔었다. 우리 집 가까이 와서 둘이 걸음을 멈추더니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악수를 하는 것 같았다. 연연히 서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한참이나 그리하다가 그가 손을 놓고 또 무어라고 한참 수군거리더니 그가 돌아서 온다. 누님은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한참 그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서 있다. 그는 또 내 곁을 지나간다. 그의 걸음걸이는 허둥허둥하였다. 그가 지나간 후 나는 다름박질하여 집에 돌아왔다. 대문턱에 들어서니 어머님과 누님의 문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처럼 늦었니? 나는 별별 근심을 다 했다. 오늘은 상의할 일이 좀 많아서. 누님이 머뭇머뭇한다. 그 애는 어디로 갔니? 같이 오지를 않았니? 오는 길에 못 봤어? 어머님이 묻는다. 그 애가 어디로 갔을꼬? 길에서 만났을 것인데. 누님이 걱정한다. 나는 안방문을 열고 시침을 뚝 따고 누님, 인제 왔어요? 하고 빙그레 웃었다. 어머님은 놀라며 너 뺨에 옷에 맨 흙투성이니 웬일이냐? 하신다. 담에 붙어와. 아니야요. 저 하고 누님을 보고 빙글빙글 웃었다. 누님의 얼굴은 또 밝아졌다. 그 후 더운 날 달밤에 누님은 친구하고 어대를 간다 어대를 간다 하고 자조자조 나갔었다. 누님은 늘 나를 따돌리고 혼자 나갔으므로 푸른 풀 잦아진 곳과 달빛 고요한 데에서 그와 누님이 만나 꿀 같은 사랑의 속살거림을 몇 번이나 하였는지 나는 모른다. 누님의 출입이 자조롭고 기색이 수상하였던지 어머님이 이제 네가 어디 나가든지 꼭 네 동생을 다리고 다녀라 하신 뒤로는 누님이 집에 들면 공연히 짜증을 내며 하염없는 수색이 적막한 화용을 휩쌌었다. 그리고 때때로 머리가 아프다 하며 이불을 쓰고 누웠었다. 하루는 우리가 점심을 마친 후 누님이 날다려 너 나하고 남산공원에 산보 가련? 하였다.
그때는 6월 염천이라 더운 기운이 사람을 찌는 듯하였다. 나도 거기 가서 서늘한 공기도 마시고 무성한 초목으로부터 뚝뚝 뜯는 취색에 땀난 몸을 씻으리라 생각하고 곧 네 하였다. 우리는 광화문 통해서 전차를 타고 진고개를 거쳐 남산공원을 올라갔었다. 저편 언덕 위에 그가 기다리기 지리하다 하는 듯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것이 보였다. 누님이 갑자기 돌아서 나를 보며 너 이것 가지고 진고개 가서 과자 좀 사와. 응? 하며 돈 20전을 주었다. 나는 급히 진고개로 나왔다. 얼른 과자를 사가지고 가본 즉 그와 누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누님이 무슨 위험한 곳에나 간 것 같이 가슴이 팔딱거리었다.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도 그들은 없다. 나는 이 편으로 기웃기웃 저편으로 기웃기웃 하였다. 한참이나 취색이 어린 남산 정상을 치워다 보다가 또다시 걸어갔었다. 한동안 걸어가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어디로 또 그만 가버렸어? 이리로는 아마 아니 갔나 보다. 하고 돌아서 오던 길로 돌아온다. 갔던 길로 돌아오려니 퍽 먼 것 같다. 에이그, 그동안에 내가 퍽도 걸었네. 속으로 중얼중얼하였다. 골딱지가 나니까 더 더운 것 같다. 대기는 횃불에 와글와글 끓는 것 같다. 나는 이 대기에 잠기어 몸이 삶아지는지 땀이 줄줄 흘러나리고 숨은 헐떡헐떡 차오른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난다. 나는 부글부글 고요오르는 심술을 억지로 참으며 아까 그가 있던 곳까지 돌아왔다. 어디로 갔을까? 저리로 가보자.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아까 갔던 반대 방면으로 걸어갔었다. 한동안 걸어가도 그들은 또 보이지 않는다. 참고 참았던 짜증이 일시에 폭발이 되었다.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풀들을 쥐어뜯으며 한참 울다가 하도 내가 어린애 같은 것이 부끄럽고 우스웠다. 그렁그렁한 눈물을 씻고 히히 한번 웃은 뒤 이리저리 또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저편 좀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잃었던 보배를 발견한 듯이 기뻐하였다. 누님, 거기 계셔요? 고함을 지르고 뛰어가려다가 에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엿들으리라 하고 어느 밤에 그들이 뒤를 따라가던 모양으로 가만가만 걸어 가까이 갔었다. 한낮이므로 유객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더운 공기는 기름 언 것 같이 조금 더 파동이 없다. 남이 들을까 보아서 가만가만히 하는 이야기도 낱낱이 내 귀에 들렸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요. 그런데 요사이는 어째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였다. 어머님께서 어디에 나가게 하셔야지요.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다리고 다녀라 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왔지요. 그리고 누님이 웃으며 말을 이어 딴 이야기 하느라고 잊었구려. 기다리신다고 오죽지리 하셨겠어요? 한 시간이나 넘어 기다렸어요. 오늘도 아마 못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만 가버릴까까지 하였어요. 네? 가버릴까 하셨어요? 제가 언제 약속 어긴 일이 있어요? 저는 어찌 급했던지 점심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둘이 웃는다. 나도 웃었다. 나는 어린애가 꽃에 앉은 나비를 잡으려 간 때에 가는 걸음걸이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갔었다. 사랑하는 이들은 달디단 이야기에 얼이 빠져 사람 오는 줄도 모른다. 그들 앉은 소나무 뒤에 살짝 붙었었다. 두 어깨는 닿아 있고 누님이 풀린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친다. 그와 누님의 눈과 입에는 정이 찬 웃음이 넘친다. 그러다가 두 손길을 마주잡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서로 들여다본다. 누님의 몸으로부터 발산하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기운에 나도 쌓인 것 같았다. 나는 와락 달려들며
누님, 여기 계셔요? 나는 어디 가셨다고? 아이, 사람에도 퍽도 먹이시지. 둘은 깜짝 놀래었다. 누님의 모시적삼이 달싹달싹 하는 것을 보고 누님이 가슴이 팔딱거리는구나 하였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려 하였으나 부끄러움이란 원소가 얼굴에 퍼뜨리는 붉은 빛을 감출 길이 없었다. 에그, 나는 누구라고? 퍽도 놀랐다. 누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누님이 그를 향하여, 이 애가 제 동생이야요. 아직 철이 안 나서 많이 사랑해 주셔요. 한 뒤 나를 보고 그를 눈으로 가리키며, 너 이 보고 이훌랑은 형님이라 하여라. 어째서 형님이라 해요? 내가 애를 먹였다. 누님의 얼굴은 새빨개지며 나를 흘겨본다. 왜? 누님 성나셨소? 그러면 형님이라 하지요. 하고 어리광을 부리며, 형님, 누님, 과자 잡수셔요. 하고 쥐었던 과자를 앞에 내놓았다. 누님이 나를 보고 방글에 웃으며, 우리는 먹기 싫으니 너 혼자 저쪽에 가서 먹고 있거라. 우리 갈 때 부를 것이니. 나도 길게 방에 놀기가 싫었다. 과자를 쥐고 나와 풀밭에 앉아 먹으면서 혼잣말로, 내 뱃속에 영감쟁이가 열둘이나 들어앉았는데 어린애로만 여기지? 하고 웃었다. 그 긴긴 해가 벌써 서산에 걸리었다. 낙조에 비치는 녹수와 방초는 불이 붙은 것 같이 붉어 보인다. 나도 이 동안에 퍽도 심심하였다. 풀을 자리삼아 눕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몸을 비비틀기도 하며 곡조도 모르는 창가를 함부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제 나올까, 저제나 부를까, 고대고대하여도 그 둘의 그림자는 얼른도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는 끝이 없는가 보다. 벌써 이야기한 것이 수만 마디가 넘건만은 말 몇 마디 못하여 해는 어이 수이 가나 하는 것이다. 남산 밑 풀과 나무에 빛나던 붉은 빛은 점점 거치고 모색이 가물가물 쳐들어온다. 햇빛은 쫓기어 남산 정상을 향하여 자꾸 기어 올라가더니 남산 맨 꼭대기에 움츠리고 앉았을 뿐이다. 검푸른 저문 빛이 남산 밑을 에워싸자 정상에 비치는 햇빛조차 쓰러지고 저편 하늘에 붉은 놀이 흰 구름을 붉고 누렇게 물들인다. 나는 참다 못하여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갔다. 어두운 빛에 놀랐는지 그들도 일어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사람 모양으로 주춤 섰다. 누님이 걱정스러운 떨리는 소리가 나의 이막을 울림이라. 케이씨, 우리가 목전에 즐거움만 다행히 여겨 그냥 이리 지내다가는 우리의 꿀 같은 행복이 끝에는 소태 같은 고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우리 각각 꼭 아까 말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아무럼요. 꼭 그리해야 될 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은 워낙 완고라. 그의 말은 떨리었다. 나는 가슴이 선뜻하였다. 무슨 말을 하였나? 무슨 일을 하려는가? 엿듣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둘은 이리로 걸어온다. 누님의 눈은 약간 발그레 하였다. 그 고운 뺨에 눈물 흔적이 보였다. 나는 또 웬일인가 하고 가슴이 선뜻하였다. 그날 밤에 나의 어린 소견에도 별별 생각을 다하고 씩씩이 잠도 잘 자지 못하였다. 내가 어렴풋이 잠을 깰 적마다 큰 방에서 어머님과 누님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리었다. 새로 한 점이나 되어 내가 또 잠을 깨니 큰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린다. 울음 섞인 어머님의 말소리가 난다. 그래, 내가 요사이 늘 탈기도 하고 행동이 수상하더라. 나는 허락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집에서 안 된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니? 내가 다만 하나 있는 어미 몰래 그 사람과 약혼한 것이 괘씸하다. 아비 없이 너를 금옥같이 길러내어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남편 없다고 너까지 나를 업수이 여기는 게지. 누님은 흑흑 느끼며, 어머님, 잘못하였습니다. 무엇하고 말씀을 여쭈어야 좋을지
친키도 전에 말씀 여쭈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친한 뒤에는 몇 번이나 말씀 여쭈려 하였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들어주셔요. 암만 어머님이라도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이젠 서로 약혼까지 해놓으니 몸과 마음이 달아 부끄럼도 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여쭌 것이야요. 어머님 말씀같이 그가 저를 잊을 리는 없어요. 버릴 리는 없어요. 그다지 다정한 그가 그럴 리가 있다고요? 어제 공원에서 단단히 맹서하였습니다. 각각 부모님께 여쭈어 들으시면 이 위에 더 좋은 일이 없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거든 멀리멀리 달아나겠다고요. 배가 고프고 옷이 차더라도 부모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더라도 둘이 같이만 있으면 행복이라고요. 온갖 곤란과 가진 고통을 달게 겪겠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허락을 아니하신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밀어오는 물을 막았던 방축을 무너버릴 때에 물 밀듯이 누님이 말하였다. 흔히 순결한 처녀가 사랑의 불을 가슴속에 깊이 깊이 숨겨두고 행여나 남이 알까 보아서 전전긍긍하며 홀로 간장을 태우다가도 한번 자기 친한 이에게 발설하기 시작하면 맹렬히 소회를 베푸는 것이라.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안방에 건너왔다. 누님은 어머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울며 어머님은 누님의 등에다 이마를 대고 운다. 나도 한참 초연히 섰다가 어머님 곁에 앉았다. 어머님을 흔들며 목맨 소리로 어머님 우지 마셔요. 이 말을 마치자 가슴이 찌르르해지며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고 누님을 흔들며 예, 예, 그만 그쳐라. 누님은 더 섭게 운다. 예, 난 부끄럽다. 그만두어라. 뭐냐? 내 원대로 하마. 그도 한번 다리고 오느라. 어머님은 그만 동곳을 빼었다. 여자가 수약이나 위모즉강이란 말은 어찌 생각하고 한 소리인고. 이틀 후 누님이 그를 다리고 왔다. 그의 곱상스러운 얼굴과 얌전한 거동이 당장 어머님의 사랑을 이끌었다. 참 내 딸의 짝이라 하였다. 애녀의 평생이 유탁하다 하였다. 단꿈이 꾸이리라 하였다. 기쁜 날이 오리라 하였다. 더구나 맑은 눈과 까만 눈썹이 내 딸과 흡사하다 하였다. 누님과 그가 영어로 말하는 양을 보고 뜻도 모르면서 웃으셨다. 자미스러운 딸의 장래 가정을 꿈꾸고 사랑스러운 외손자를 꿈꾸었다. 그 후부터는 남의 이목을 피해가며 몇 번이나 서로 맞추어서 길게 기다려가지고 짜르게 만나던 애인들은 자조로이 우리 집에서 만나 웃고 즐기게 되었다. 어떤 날 저녁에 그가 우리 집에 왔다. 그때 마침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나와 누님과 단둘이 있었다. 나는 와락 내다르며 형님 오셔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였다. 누님도 반가이 맞으며 요사이는 왜 오시지 않으셔요? 아니 내가 언제 왔는데? 하고 그는 지어서 웃는다. 누님은 눈을 스르르 감으며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오늘이 7월 초열흘이고 초7일이 공일이라 공일날 오시고 오늘 처음이지요? 그래요. 한 사흘밖에 더 되었어요. 사흘? 저는 한 3년이나 된 듯 하였어요. 사흘 만에 한 번씩 만나? 멀어요. 퍽 멀고 말고요. 사흘이 그다지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고 누님은 무엇을 찾는 듯이 그를 바라본다. 사흘 만에 한 번씩 와도 장하지요. 하고 그는 또 웃는다. 장해요. 사흘 동안에 제가 몇 번이나 문 밖을 내다보는지 아셔요? 저는 온갖 걱정을 다 했지요. 몸이나 편찮으신가, 꾸중이나 메셨는가. 하고 목소리는 전성을 띄어가며 눈에는 눈물이 괴이어진다. 저는 우리 일에 대하여 무슨 큰 걱정이나 생겼나 하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요. 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넘쳐흐른다. 아니하여 여하간 죄 없이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선웃음을 치며 어린애 모양으로 걸핏하면 울기는 왜 울어요? 저 동생 부끄럽지 않아요? 갑자기 어조를 야릇하게 변하며 그런데 내가 어지도 올락하고 아래도 올락했지만은 올락할 때마다 동무가 찾아와서 올 수가 있어야지. 울던 누님이 웃음을 띄었다. 나도 웃었다. 그는 대구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아직도 대구에서 산다. 서울에 있는 오촌 당숙집에 그는 유숙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 온 지가 벌써 5, 6년이 지났었으므로 사투리는 거의 안 쓰게 되었으나 때때로 우리를 웃기려고 야릇한 말을 하였다. 올락하고 갈락하고 흉내를 내면 나는 방바닥에 뚫뚫 굴러가며 웃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고 남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와우쏘. 야 참 얄궂다 하였다. 누님은 어떻게 웃었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배를 훔켜쥐고 숨찬 소리로 그만두셔요. 그만 웃기셔요. 한참 동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즐기다가 나를 누님이 또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 무슨 심부름이던가 생각이 아니 난다. 그가 오기만 하면 누님이 무엇을 좀 사오느라 어디 좀 갔다 오느라 하고 늘 나를 따돌렸다. 에그, 누님도 왜 나를 늘 따돌려? 투덜투덜하면서 집을 나왔다. 반달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에 걸려 있다. 만경 창파에 외로이 떠나가는 이리엽 편주와 같았다. 나 없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싶어서 급히 오느라고 오는 것이 한 시간이나 넘어 걸렸다. 나는 벌써 엿듣기에 익숙하여 사뿐 중문에 들어서며 가만히 살펴보니 애인들은 달 비치는 월계와 나무 밑에 평상을 내어놓고 나란히 앉아서 무얼하고 소근거린다. 나는 숨소리도 크게 안 쉬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어째요? 어머님께서는 좀처럼 올라오시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러면 상서로 이 사정을 못 알아낼 것이야 있어요? 누님의 애타는 소리가 들린다. 글쎄요. 몇 번이나 상서를 썼지만 붙이지를 못하겠어요. 만일 차일피일 하다가 딴 데 혼인을 정해놓으시면 어째요? 정해놓아도 안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촌 당숙 내외부는 아마 이 눈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무슨 통기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께서 일간 올라오신대요. 올라오시면 죄다 여쭙겠단 말씀이구려. 글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참 호랑이 같은 어른이라 완고 완고 참 완고하신데 나도 어찌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하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눈살을 찡기더니 또 말을 이어 오늘 또 아버지께서 하소하셨는데 이번 울산 김승지 집에서 너를 선보고 간다니 행동을 단정히 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참 기막힐 일이야요. 하고 한숨을 내쉰다. 부모님께 하루바삐 이 사정을 여쭙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려. 누님이 안타까운 소리가 들린다. 여하간 꾸중을 보시더라도 장가를 못 가겠다 할 터이하여 조금 더 걱정 마셔요. 그는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며 단연히 말하였다. 밝은 달은 애태우는 양인의 가슴을 나는 몰라 하는 듯이 저리로 저리로 미끄러져 가며 더운 공기에 맑은 빛을 흩날린다. 월기와는 더욱 붉고 더욱 곱다. 진세의 우수 고뇌를 나는 잊었노라 하는 것 같았다. 그 이튿날 일어난 누님의 얼굴은 해쓱하였다. 머리카락이 흩어질 대로 흩어진 것을 보아도 자기야에 잠을 못 이루어 몇 번이나 벽에를 고쳐빈 것을 가히 알러라. 누님이 사랑의 맛이 쓰고 떫은 것을 처음으로 맛보았도다. 행복의 해당화를 꺾으려면 가시가 손 찌르는 줄 비로소 알았도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내었건만 누님이 오날이나 와서 호음을 전해줄까 내일이나 와서
희식을 알려줄까? 고대고대하는 그는 코끝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를 가도 그를 볼 수 없었고 누님도 이때부터 심사가 산란하여 학교에 못 갔었다. 이 동안에 누님은 어찌 애를 태웠던지 양협의 고운 빛이 사라져가고 눈언저리는 푸른 길을 띠고 들어갔다. 입술은 까뭇까뭇 타들어가고 두 팔은 맥없이 늘어졌다. 일주일 되던 날 누님은 생각도 못하여 편지 한 장을 주며 너 이 편지 가지고 그댁에서 그가 있거든 전하고 못 보거든 도로 가지고 오느라 하였다. 전일에 그를 따라 한번 그 집에 갔던 일이 있으므로 그 집을 자세히 알아두었다. 그 집 대문에 들어서니 행랑 사람도 없고 그가 있던 사랑문도 닫혀 있다. 안에서 기운 찬 노인의 성난말 소리가 나의 귀를 울린다. 이놈, 아직 학생이니 장가를 못 가겠다. 핑계야 좋지. 이놈 괘씸한 놈. 들으니 내가 어떤 여학생을 얻어가지고 미쳐 날뛴다는구나. 아니야유란 다 무엇이야. 부모가 들이는 장가는 학생이란 못 가겠고 학생 신분으로 계집은 해도 관계 찾느냐? 이놈 고약한 놈. 내 원대로 그 학교나 마치고 장가 드릴 것이로 돼. 벌써 어린 놈이 못 견뎌서 여학생을 얻느니 무엇을 얻느니 하니 그냥 두다간 내 신세를 망치고 가문을 더럽힐 터이야. 그래서 하루바삐 정혼하고 혼수까지 보내었는데 지금 와서 가느니 마느니 하면 어찌하잔 말이냐. 암만 어린 놈의 소견이기로. 그 집은 울산 일판의 유명한 집안이라 재산도 있고 양반도 좋고 다 된 혼인을 이 편에서 퇴혼하면 그 신부는 생과부로 늙으란 말이냐. 일부 함원에 5월 비상이란 말도 못 들었어. 죽어도 못 가겠다. 하하, 이놈 박살할 놈. 조부모도 끊고 부모도 끊고 일가친척도 끊으려거든 내 맘대로 좀 해보아라.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소름이 쭉 끼치었다. 한편으로는 분하기 짝이 없었다. 깨끗한 누님이 이다지 모욕을 당한 것이 절절히 분하였다. 곧 들어가 분풀이나 할 듯이 작은 눈을 훑두고 고사리 같은 손을 불끈 쥐었다. 허허, 이놈, 괘씸한 놈. 에이, 화나. 거기 내 두루망 내. 하는 그 노인의 우렁찬 소리가 또 들린다. 나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 노인이 신을 찍찍 끌고 이리로 나오는 것 같다. 나는 무서운 증이 나서 급히 다른 박질하여 그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어머님 잠드신 후 누님이 살짝 내게로 건너와서 예, 너 본대로 좀 이야기하여다고, 응? 이 말을 하는 누님의 얼굴은 고뇌와 수괴의 빛이 보인다. 어린 동생에게 애인의 말을 물어도 부끄러웠다. 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았었다.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 또 심술이 났니? 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무나. 편지를 도로 가지고 온 것을 보니 형님을 못 만났니? 만나도 못 전했니? 혹은 무슨 일이 났더냐? 남의 속 그만 태우고 어서 좀 이야기하여다고. 가련한 내 누이의 청이 아니냐? 이 말소리는 애완 철양하였다. 나의 어린 가슴이 찌르는 듯하여 눈물이 넘쳐나온다. 이다지 정다의 군은 누님의 가슴에 그리던 꿀같은 장래가 물거품에 돌아가고 만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우리 누님이 그 노인에게 어떻다든가 계집을 했다든가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들은 것이 이가 떨렸다. 나는 비분한 어조로 그 집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정신없이 듣고 있던 누님은 내 말이 끝나자 기운 없이 쓰러지며 이 이야기를 들을 적부터 귀었던 눈물이 불덩이 같은 뺨을 쉴 새 없이 줄줄 흘러나린다. 누님, 누님! 하고 나도 누님이 가슴에 안겨 울었다. 이럴 즈음에 누가 대문을 가벼이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S씨, S씨, 주무셔요? 한다. 누님은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났다. 애인의 음성은 이럴 때라도 잘 들리는 것이다. 나올 듯한 울음을 입술로 꼭 다물어 막으며 급히 나갔다.
대문 소리가 나더니 케이시 오셔요?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나갔다. 둘은 서로 붙들고 눈물비가 요란히 떨어진다. 누님이 울음 반 말 반으로 저는 또다시 뭐 배울 줄 알았지요 하였다. 그도 흑흑 느끼며 다 내 잘못이야요 하였다. 저 까닭에 오늘 매우 꾸중을 매셨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님이 내가 편지를 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우는 소리로 좀 들어가셔요 하였다. 아니야요. 명일은 할아버지께서 꼭 다리고 가실 모양이어요. 지금 곧 멀리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몇 마디 할 양으로 왔어요. 누님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네? 멀리 멀리 가셔요? 부모도 버리시고 형제도 버리시고 멀리 가셔요? 제 신세는 벌써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저 때문에 전정이 구만리 같은 당신을 또 불행하게 만들 것이야 무엇이 있습니까? 절랑 영영히 잊으시고 부모님 말씀으로 장가 드셔요. 장가 드시는 이하구나. 백년이 다 진토되도록 정다운 짝이 되어 주셔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저희 모든 것을 바쳐도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그만이 아니하요? 곧 당신의 기쁨이 제 기쁨이 아니하요? 당신의 행복이 제 행복이 아니하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도 당신의 행복의 그늘에서 웃어볼까 합니다. 열정찬 눈으로부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적막한 화용이 아롱진다. 아, SC를 내 손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나 혼자 행복을, 사랑을 떠나 행복이 있을까요? 나에게 행복을 줄 SC가 눈물바다에 허우적거릴 때나 혼자 행복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며 웃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SC 없고는 나 혼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 불행은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묵고 썩은 관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수란하게 맺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가엽고 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에 더 당신을 영영히 불행하게 하겠어요?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아깝잖아요. 안 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수록 기가 막혀요. 해야 늘 그 말이니까 길게 말할 것 없이 나는 가겠어요. SC, 부디 안녕히. 그는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결심한 듯이 돌아서 가려 한다. 케이시! 안타까운 떠는 소리로 부르더니 복받쳐 나오는 울음이 말을 막는다. 그는 또 한 번 돌아다 보고 SC, 부디, 안녕히 말을 마치자 그는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려 마음은 이리로, 몸은 저리로 멀어간다. 나는 심장을 누가 칼로 싹싹 에이는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어디로 갔는지 영영히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누님은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병은 점점 깊어온다. 이슬 젖은 연화같이 불그스름하던 얼굴이 청색 창경에 비치는 이화처럼 해쓱하였다. 익어가는 임금같이 혈색 좋던 살이 설이 맞은 황엽처럼 배배 말라간다. 거슴츠레한 눈은 흰 눈물에 붉어졌다. 그러다가 차마 볼 수 없이 바싹 말라버렸다. 마치 백골을 엷은 백지로 덮어두고 물을 흠씬 품어 놓은 것 같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한강 얼음 얼고 남산에 눈 쌓일째 누님은 그에게 한숨을 주고 눈물을 주던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 사랑. 아, 사랑의 불아. 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듯함으로 철없는 청춘들은 그의 연하고 부드러운 심장에 너를 보배만 여겨 강직난다. 잔인한 너는 그만 그 심장에다 불을 붙인다. 돌기둥 같은 불길이 종작 없이 오른다. 옷기도 다 타고
홍안도 타버리고 금심도 타버리고 수장도 타버린다. 방 안에 켰던 촛불 홀연히 꺼지거늘 웬일인가 살펴보니 초가 벌써 다 탔더라. 양협이 젖던 눈물 갑자기 마르거늘 무슨 연유 묻쳤더니 숨이 벌써 끊쳤더라. 생의 반려 김유정. 동무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는지 모른다. 많은 나는 이 이야기를 부득이 시작하지 아니치 못할 그런 동기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명렬군의 신변에 어떤 불행이 생겼다면 나는 여기에 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현재 그는 완전히 타락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타락을 거들어준 일태면 조력자쯤 되고만 포기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나의 변명만도 아닐 것이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동무 명렬군을 위하여 참다운 생의 기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바로 4월 21일 날이었다. 내가 밤중에 명렬군을 찾아간 이유는 하지만 이유랄 건 없고 다만 잠깐 만나보고 싶었다. 그의 집도 역시 사직동이고 우리 집과 불과 50여간 상거밖에 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찾아오는 일이 별로 없었다. 물론 나는 불평을 토하고 뚜덜거린 적이 없는 것도 아니나 그러나 다시 생각하고 눈 덮어두기로 하였다. 그 까닭은 그는 사람 대하기를 극히 싫어하는 이상스러운 성질의 청년이었다. 범상에서 벗어진 상태를 병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큰 병의 일종이겠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찾아가곤 하는 것이다. 창문을 밀고 들었으니 그는 여전히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방 한구석에 놓인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물론 난 줄은 알리라마는 고개 한번 돌려보는 법 없었다. 나는 방바닥에 털뻑 주저앉으면서 뭐 공부하니? 하고 말을 붙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책상 위에서 영어사전만 그저 만적거릴 따름이었다. 그 태도가 글자를 읽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아주 안 읽는 것도 아닌 그렇게 몽롱한 시선으로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본다면 무슨 생각에 곰곰 잠겨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남이 뭐라면 대답 좀 해라. 나는 이렇게 퉁명스리 말은 했으나 지금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라고 모를 배도 아니었다. 권연에 불을 붙이고 나서 나는 혼잣소리로 오늘도 편지했나? 하고 연기를 내뿜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나는지 내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네, 너 오길 지금 기다렸다. 하고 나를 이윽히 바라보고는 너에게 청이 하나 있는데? 하며 도로 영어 사전께로 시선을 가져간다. 제간에 내가 그 청을 들어줄지 혹은 안을지 그게 미심하여 속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의향부터 우선 들어보자는 모양이었다. 나는 선선히 받으며 청이랄 게 뭐 있나? 될 수 있다면 해보겠지. 고맙다. 그럼 하고 그는 불현듯 생기가 나서 책상 서랍을 열더니 언제 써두었던 것인지 피봉에 넣어 꼭 봉한 편지 한 장을 내 앞에 꺼내놓는다. 그리고 흥분되어 더듬는 소리로 이 편지 좀 지금 좀 꼭 전해다오 하고 거지반 애원이었다. 마치 이 편지를 지금 곧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큰 화라도 읽듯이 그렇게 서두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동무에게 이런 편지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 미안한 줄은 안다. 하고, 그러나 너에게 이런 걸 청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일는지 모르니 그쯤 소중히 여기고 충심으로 진력하여 달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너 그리고 답장을 꼭 맡아가지고 오너라 하고 아까부터의 당부를 또 다진다. 그래, 나는 단마디로 이렇게 쾌히 승낙하고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의 의사에서 나온 행동도 아니거니와 또한 이 편지를 어떻게 처치해야 옳을지 그것조차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동무의 간곡한 소청이요. 그래, 마지못하여 받아들고 나왔을 그 뿐이었다. 요사쿠라 때라, 봄비는 밤거리를 호화 나려오며 나는 이 편지를 저쪽에 전해야 옳을지 어떨지 그걸 분간 못하여 얼뚤하였다. 우편으로 정성스러이 속달을 띄어도 수취 거절이란 부전이 붙어서 돌아오고 하는 그곳이었다. 내가 손수 들고 갔다고 하야 끔뻑해서 받아줄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편지를 호줌에 넣을 생각도 않고 한 손에 그냥 떠받쳐 든 채 떠름한 시선으로 보고 또 보고 하였다. 여기가 나의 큰 과실일는지 모른다. 애당초에 왜 딱 잘라 거절을 못하였는가? 생각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헌데 내가 이 편지를 아무 군말 없이 들고 나온 것도 달리 딴 이유가 있을 듯 싶다. 다만 동무의 청이라는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확실히 나는 이걸 나에게 내놓을 때의 명렬군이 가졌던 야릇하게도 정색한 그 표정에 기가 눌렸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볕을 못 본 탓으로 얼굴은 누렇게 들떴고 손 안 댄 입가에는 스물셋으론 고지듣지 않을 만치 제법 검은 수염이 난잡히 뻗치었다. 물론 버니는 싱싱해야 할 두 볼은 꺼지고 게다 연일 철야로 눈까지 퀭 들어간 말하자면 우리의 갇힌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웠다. 거기다 눈에 눈물까지 보이며 긴장이 도를 넘어 떨리는 어조로 이 편지를 부탁했던 것이다. 이걸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편지임을 알 것이다. 만일에 이 편지가 전대로 못 가고 본다면 필연 명렬군은 온전히 그냥 있지는 않으리라. 하여튼 나는 그걸 가지고 갈 곳까지 다다랐다. 내가 발을 멈춘 데는 돈이동 뒤 골목이었다. 바로 내 앞에 쳐다보이는 전등 달린 대문이 있고 그 옆으로 차들의 남영주라고 새긴 문패가 달리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아울러 가끔 노래가 흘러나오련만 대문은 얌전히 듣다 끼었다. 나의 임무는 즉 이 집에다 편지를 바치고 그 답장을 맡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다가서서 대문을 두드려볼 용기가 나진 않는다. 이 편지가 하상 뭐길래 그가 탐탁히 받아주랴 싶어서이다. 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일이라 예외를 알 수 없고 그리고 한편 전인으로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호기심으로라도 받아줄지 알 수 없다. 우선 공손히 받쳐나 보자 생각하고 나는 문 앞으로 바득이 다가서 본다. 그러나 서로 받아준다 치고 요망스레 뜯어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내동댕이 친다면 그때 내 꼴이 무엇이 되겠는가? 아니, 나보다는 이걸 쓰기에 정성을 다한 명렬군이 첫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여한 일이라도 동문은 욕보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나는 대문을 떨어져 저만치 물러선다. 이러기를 서너 차례 한 다음에 나는 딱 결정하였다.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래도 사직동을 향하여 올라갔다. 내가 명렬군의 집으로 막 들어가려 한제 등 뒤에서 갑자기 제 하고 누가 부른다. 돌아다 보니 저편 언덕에 그가 풀다님으로 서 있는 것이다. 아마 내가 그 길로 올 줄 알고 먼저부터 고대하고 서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사직공원으로 올라가며 전했니? 하고 조급히 묻는 것이다. 응 하고 나는 코대답으로 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함을 깨닫고 잘 전했다 하고 명백히 대답하였다.
그래, 잘 봤디? 전 뭔데 사람이 보내는 걸 아니 받을까? 나는 이렇게 큰 소리로 하긴 했으나 대미쳐. 그럼 답장은? 하고 묻는 데는 답장은... 그만 얼떨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돌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조금 주저하다가 답장은 못 맡아온걸? 하고 얼버무렸으나 그것만으로 또 부족할 듯 싶어서 가보니까 명주는 노름을 나가고 없더구면. 그러니 그걸 보고 오자면 새벽 2점이 될지 넉점이 될지 알 수 있어야지. 그래, 안잠재기를 보고 아쉬우거든 꼭 전화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왔다. 하고 답장을 못 맡아온 그 연휴까지 또박또박이 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그 집에 두고 온 것만으로도 저기 만족한 눈치였다. 나의 바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어잡고는 고맙다 하고 치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눈 위에서 달빛에 번쩍거리는 그걸 보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죄가 허랄까 싶어서 나는 그에게 대하여 미안하다니 보다도 오히려 죄송스러운 생각에 가슴이 끌밋하였다. 나는 쾌활히 그 등을 치며 마음을 조급히 먹지 말아라. 무슨 일을 밥 먹듯 해서야 되겠니? 저도 사람이면 언젠가 답장을 할 때도 있겠지. 답장? 하고 그는 숙인 고개를 들더니 그대로는 답장 안 한다. 그대로는 안 하는 건 뭐야? 염려 마라. 언제든지 내 가서 직접 받아오마. 일상 덜벙거리다 패를 당하는 나이지만 또 객적은 소리까지 짓거려 놓았다. 내 딴은 잠시이나마 그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나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로 말하면 나의 장담에 다시 허망을 품고 그럼 너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전해줄래? 그리고 이번에는 답장을 꼭 맡아오너라 하고 다시 청한 것도 조금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물론 전부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한편 따져보면 명렬군도 그 일부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보통 승질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것이 얼뜬 생각하면 연애일런지도 모른다. 상대가 여성이요. 그리고 연일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쓴다면 두 말 없이 다들 연애라고 이렇게 단정하리라. 마는 이것은 결코 흔히 말하는 그 연애는 아니었다. 그 연애라는 것은 상대에게서 향기를 찾고 아름다움을 찾고 다시 말하면 상대를 생건 그대로 요구하는 상태의 명칭이겠다. 그러나 그의 연애는 상대에게서 제 자신을 찾아내고자 거반 발광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에게는 제 자신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차 이야기하리라마는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상대에게 대들어 나를 요구하는 그런 궤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결코 연애가 아니라 하는 것이 가당하리라. 첫째로 그의 편지는 염서가 아니었다. 보건대, 염소는 대개 상대를 꽃다웁게 장식하였다. 그의 편지는 상대의 추악한 부분이란 일일이 꼬집어 뜯어서 발견하는 말하자면 태반이 욕이었다. 그러므로 상대는 답장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상대가 화류계의 인물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렬군보다는 다섯 해가 우였다. 30이 갇혔다면 기생으로는 한 고비를 넘은 시들은 몸이었다. 게다가 외양도 출중락에 남달리 두드러진 것도 없었다. 20 전후의 팔팔한 친구로는 도저히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 그런 인물이었다. 그럼 어째서 명렬군이 하필 그런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겠는가? 여기에 대하여는 나는 설명을 삼가리라. 우선 명렬군의 말을 들어보자. 그가 명주를 처음 본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수운동 근처에서
오후 1시경이라고 시간까지 외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집의 일로 하야 봉익동에 다녀 나올 때 조그만 손대여를 들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화장 안 한 얼굴은 창백하게 바랬고 무슨 병이 있는지 몹시 수척한 몸이었다. 눈에는 수심이 가득히 차서 그러나 무표정한 낯으로 먼 하늘을 바라본다.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훌쳐안고는 땅이라도 꺼질까봐 이렇게 찬찬히 걸어 나려오는 것이었다. 그 모양이 세상고락에 몇 벌 씻겨 나온 따라 이제는 삶의 흥미를 잃은 사람이었다. 명렬군은 저도 모르고 물론 따라갔다. 그 집에까지 와서 안으로 놓쳐버리고는 그는 제넋을 잃은 듯이 한참 멍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날 밤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매일 한 장씩 보내었다. 그러나 답장은 한 번도 없었다.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넘어도 역시 답장은 없었다. 그럴수록 그는 초조를 품고 더욱 열심히 편지를 띄었다. 밤은 전수의 편지 쓰기에 허비하였다. 그리고 낮에는 우중충한 방에서 이불을 들쓰고는 날이 저물기를 고대하였다. 밤을 새운 몸이라 까우러져 자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대개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는 그 다음 밤이 되기를 기다리었다. 그 전에도 가끔가다 망령이 나면 이런 버릇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렇게까지 장구이 계속되기는 이때가 시초이었다.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사람은 아마 극히 슬펐을 때 가장 참된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 요즘에 와서 명렬군은 생의 절망 따라 우울의 절정을 걷고 있었다. 그의 환경을 뒤집어 본다면 심상치 않은 그 행동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마는 거기 관하얀 추후로 밀리라. 내가 어쩌다 찾아가 들여다보면 그는 헐없이 광인이었다. 햇빛 보기를 싫어하는 그건 말고라도 거칠어진 얼굴이며 안개 낀 그 눈매 누가 보든지 정신병 환자이었다. 거기다가 방까지 역시 우울하였다. 남쪽으로 뚫린 들창이 하나 있기는 하나 검은 후장으로 가리어 광선을 꽉 막아버렸다. 그리고 담배 연기로 방 안은 꽉 찼다. 나는 그를 대할 적마다 불길한 예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커다란 쇳덩어리가 그를 향하고 차츰차츰 나려오는 듯 싶었다. 언제이든가 그는 그대로 있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였다. 하루는 나는 마음을 딱하게 먹고 찾아갔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계집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만큼 남의 편지를 받았으면 서로 쓰기가 싫다 하더라도 답장 한 장쯤은 함직한 일일 게다. 얼마나 도도하기에 무턱대고 편지만 집어먹는가. 당장에 가서 그 이유를 캐보고 싶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답장 하나 맡아다가 주고 싶었다. 날이 어두웠으나 아직 초저녁이었다. 그렇건만 대문은 그때도 꼭 닫혀 있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우렁찬 소리로 이리 오너라 하였다. 기생집에 오기에 꼴은 초라할 망정 음성까지 죽어질 건 없었다. 다시 커다랗게 그러나 위험이 상치 않도록 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그제서야 안에서 인기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30여세 되어 보이는 옆현내가 고개를 내어 밀어 나의 아래우를 쑥 훑더니 누길 찾으세요? 하고 묻는 것이다. 걸걸한 목소리가 이 집의 안잠재긴 듯 싶었다. 이런 때 명주 있나? 하고 어줍댔으면 혹 통했을지도 모른다. 원체 숙백이라 기생집의 예의는 조금도 모르므로 저 남영주 선생 좀 만나러 왔소 하니까 그는 공연스레 눈살을 접더니 노름 나가셨어요? 이렇게 토라지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긴 소용도 없는 말이나 미쳐 어디로 나갔소? 하고 다 묻기도 전에 문을 탁 닫아버리고는 모르겠어요 하고 만다.
이럴 때 버니는 웃고 말아야 할 것이나 나는 짜증 약이 올랐다. 문짝을 부숴버릴까 하다가 결국에는 인젠 죽어도 기생집엔 다시 안 오리라 결심하고 그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 길로 희잉하게 명렬군을 찾아갔다. 나는 분김에 사실을 저저히 설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욕봤다 하고 고를 내었다. 하기는 그가 가라고 했던 것도 아니건만. 그리고 말을 이어서 기생집에 있는 것들은 전수의 사람이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람다운 점이 있다면 보름씩이나 편지를 받고도 답장 하나 안 할 리 없다. 거기서도 너를 전혀 사람으로 치질 않는다. 생각해보아라. 내가 뭐길래 기생이 너를 보고 끔찍이 여기겠니? 이 땅에는 너 이외에 돈 있고 명예 있는 그런 유복한 사람이 허다하다. 기생이란 그들의 소유물이지 결코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생겨난 존재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세세히 설명하고 아까만 하더라도 그 계집이 나에게 대한 태도를 보아라. 내가 만일 주단을 흘리고 갔더라면 어서 들어오라고 온 집안이 끌어나와서 야단일 게다. 이것들이 그래 사람이냐?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그는 쓴낯을 하고 없으니까 없다 했겠지. 설마 널 땄겠니? 없긴 뭘 없어? 하고 소리를 빽질렀다. 그리고 또 기생도 기생 나름이었다. 그것도 젊다면 이언이와 나이 이미 30을 바라보는 늙은이다. 이걸 뭘 보고 정신이 쏠리는가? 이런 건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장난임을 다시 명백히 설명을 하여 주고 오늘부터 편지를 끊어라. 허구마는 계집애 어디 없어서 그까진 걸. 너는 모르는 소리야. 그는 이렇게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의 말을 회피하다가 차라리 송장을 연모하는 게 옳겠다 하고 엿먹는데 곧만 불 끄나야 듣기 싫다 하고 호령을 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쏘아보는 그 눈이 단박 벌겋게 충혈되었다. 나는 그에게 더 충고해야 듣지 않을 것을 알았다. 말다툼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오히려 다행히 여기고 그대로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었으니 그 다음번 내가 편지를 전하러 갔다가 대문도 못 두드려보고 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 전혀 나의 과실만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탓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머릿속에 따로의 저의 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와 같이 생의 절망을 느끼고 죽자 하니 움직이기가 군창고 살자 하니 흥미없는 그런 비참한 그리고 그가 지극히 존경하는 한 여성이 있는 것이다. 그는 그 여성을 저쪽에 끌어내놓고 연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명주는 우연히 그 여성의 모형이 되고 말았을 그뿐이겠다. 내가 명렬군을 알게 된 것은 고보 때이었다. 그는 같은 나이에 비하면 숙성한 학생이었다. 키가 훌쩍 크고 넓적한 얼굴을 가진 학생이었다. 말을 할 때에는 좀 덜 하나 선생 앞에서 책을 낭독할 적이면 몹시 더듬었다. 그래, 우리는 그를 말더듬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그 대신 그는 말이 드문 학생이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그를 비겁하게도 생각하였다. 왜냐면 그는 여럿이 모인 곳에는 안 가려 하고 비슬비슬 피하는 소년이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운동장에 나려가 철봉을 하고 땅 제조를 하고 하였다. 마는 점심시간 같은 때 전교 학생이 몰려나와 놀게 되면 그는 홀로 잔디밭으로 돌고 하였다. 물론 원족,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갈 적이면 그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라도 빠질려 하였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별난 소년이었다. 그리고 매일 성적이 불량하였다. 특히 4, 5학년에 이르러서는 과정 낙제가 자리를 잡을 만치 불량하였다. 선생의 말을 빌면 재조가 있다고 그 재조를 믿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나 제 재조를 믿는 것도 다소 학과를 염두에 두는 사람의 말이겠다. 그는 학과에 흥미만 없을 뿐 아니라 우선 학교와 정이 들질 않았다. 그 증거로
1년간의 출석 통계를 본다면 그는 학교에 나온 일수가 3분지 2가 못 되었다. 담임선생은 화가 나서 이따위 학생을 처음 보았다 하고 자, 눈으로 보아라. 이게 학교 다니는 놈의 출석부냐? 하고 코 밑에다 출석부를 들여대고 하였다. 그러면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덤덤히 섰을 뿐이었다. 그 언제인가 남산에서 나는 그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그날은 그가 숭숭거리는 바람에 나도 결석하였다. 우리는 남산으로 올라와 잔디밭에 누워서 책보를 비웠다. 그리고 이러쿵 저러쿵 짓거리다가 무슨 이야기 끝에 마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 하고 그가 묻는 것이다. 왜 마적이 되고 싶으냐? 아니, 글쎄 말이야. 되려면 되겠지 뭐. 그까진 마적 좀 못 되겠니? 에? 그까진 마적이 뭐야? 하고 그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부인하더니 너 마적이 신승한 게다. 좀체 사람은 못하는 거야. 씩씩하게 먹고 씩씩하게 일하고 좀 좋냐? 난 들여둔 데도 안 간다. 누가 들여주긴 한다디? 사람을 안 들이면 쯤 죽진 않나? 그렇게 새 단원이 필요할 땐 모집 광고를 낸단다. 하고 양복 옷 호주머니를 주지더니 손바닥만하게 오린 신문지 쪽지를 나에게 내주며 자, 봐라. 한다. 내가 받아들고 읽어보니 그것은 마적단의 모집 공고를 보고 물 건너 어떤 중학생 셋이 만주로 가다가 신의주 근방에서 붙들렸다는 기사였다. 나는 다 읽고 나서 도로 내어주며 흥, 그까진 마적이 돼? 하고 콧등으로 웃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한 서너 차례 마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이걸 보면 그는 참으로 마적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를 괴망스럽다고 하였으나 이제 와보면 당연한 일일 것도 같다. 그는 어려서 양친을 다 여의었다. 그리고 제풀로 돌아다니며 눈짓밥에 자라난 소년이었다. 그러면 그의 여민증도 여기에 뿌리를 박았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형님이 한 분 있었다. 주색에 잠겨 밤낮을 모르고 남봉꾼이었다. 그리고 자기 일신을 위하여 열 사람의 가족이 희생을 하라는 무지한 폭군이었다. 그는 아무 교양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다. 다만 그의 앞에는 수십만의 철량이 있어 그 폭행을 조장할 뿐이었다. 부모가 물려주는 거만의 유산은 무릇 불행을 낳기 쉽다. 더욱이 25, 6의 아무 의지도 신념도 없는 청년에 있어서는 더 이를 말 없을 것이다. 그도 이 예에 벗어지지 않았다. 그는 한 달씩 두 달씩 곡기도 끊고 주야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집안으로 기생들을 훌 몰아들여 가족 앞에 드러내놓고 음탕한 장난을 하였다. 한 집으로 첩을 두세씩 끌어들여 풍파도 일으키었다. 물론 그럴 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치가를 하고 어쩌고 하기가 성이 가신 까닭이었다. 그는 오로지 술을 마시고 계집과 같이 누웠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귀치 않았다. 몸을 조금 움직일려지도 않았을 뿐더러 머리는 쓰지 않았다. 하물며 가정사에 이르러서랴. 가족이 알아들어 누워도 약 한 첩 없고 아이들이 신이 없다 하여도 신 한 켤레 순순히 사주지 않는 그런 위인이었다. 술도 처음에는 여러 친구와 떠들고 취하는 맛에 먹었다. 그러나 하도 여러 번 그러는 동안에 그것만으로는 취미가 부족하였다. 그는 신압으로 주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주정을 몇 번 하다가 흥이 지으면 저 주정을 하고 여기에 또 물리면 그 다음 것을 이렇게 점점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는 그 주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집안 세간을 부시고 도끼를 들고 기둥을 패였다. 그리고 가족들을 일일이 잡아가지고 폭행을 하였다. 비녀 쪽을 두 손으로 잡고 그 모가지를 밟고 서서는 머리를 뽑았다. 또는 식칼을 들고는 피에 달아나는 가족들을 죽인다고 쫓아서 행길까지 맨발로 나오기도 하였다.
젖먹이는 마당으로 내팽개쳐서 소동을 일으켰다. 혹은 아이를 우물 속으로 집어던져서 까무러친 송장이 병원에 갔다. 이렇게 가정에는 매일같이 아우성과 아울러 피가 흘렀다. 가족을 치다 치다 인에 물리면 때로는 제 팔까지 이로 물어뜯어서 피를 흘렸다. 이러길 1년이 12달이면 11달은 계속되었다. 가장이 술에 취하여 들어오면 가족들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떨고 있었다. 왜냐면 언제 그 손에 죽을지 그것도 모르거니와 우선 아픔을 이길 수 없는 까닭이었다. 그들은 순전히 잔인무도한 이 주정꾼의 주정바지로 태어난 일종의 장난감들이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따뜻한 애정도 취미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술과 음행 그리고 비명이 있을 따름이었다. 명렬군은 유년 시절을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뻔질나게 마룻군형 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덜덜덜덜 떨어가며 가슴을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는 언제나 저 자식이 죽어서 매를 안 맞나 하고 한탄하였다. 먼촌 일가가 이것을 와보고 딱하게 여기었다. 이렇게 해선 공부커녕 죽도 글렀다 생각하고 명렬이에게 분재를 해주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따로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뭔 되겠나 하고 충고하였다. 형은 이 말을 듣더니 염려 마슈 내가 여련히 알아채려서 하려고 하고 툭 차버렸다. 그리고 같이 술을 잔뜩 먹고는 나중에는 분재 운운하던 그 일가를 목침으로 후려갈겨서 이를 둘이나 분질렀다. 명렬군은 그 형님에게 마땅히 분재를 해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욕심이 과한 그 형은 분재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혀서 펄쩍 뛰었다. 일찍 분재하면 사람 버려. 나처럼 되면 어떡하니? 너는 공부 다 하고 느직해서 살림을 내주마. 이것이 분재 못하는 그의 이유이었다. 그러나 그 많던 재산도 10년이 채 못되어 기울게 되었다. 서울서 살던 형이 명렬군을 그의 누님에게 떠맡기고 시골로 나려갈 때에는 불과 몇백석의 땅이 있었을 뿐이었다. 명렬군이 차차 장성할수록 그 형에게는 성가스러운 존재였다. 좋은 소리로 그를 서울로 떼내던지고 저희 식구끼리만 대대의 고향인 그 시골로 나려가고 만 것이었다. 이것이 명렬군이 고보를 졸업하고 동경을 가려 했으나 집의 승낙이 없어서 그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놀고 있었던 때의 일이었다. 이렇게 형의 손에서 길을 못 피고 자란 그는 누님한테로 넘어오게 되었다. 따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이 그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누님도 그의 기도와는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아직 32세의 젊은 과부였다. 14살에 시집을 가서 10년이나 넘어 살다가 쫓기어왔던 것이다. 돈 있는 친정을 둔 새댁만치 불행한 건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를 괴롭히기에 잣다른 구실이 얼마든지 많았다. 썩도록 돈을 묵히고도 시집 하나 살릴 줄 모른다는 은근한 이유로 그도 역시 쫓기어오고 만 것이다. 그러나 친정일 와도 반기어 그를 맞아줄 사람은 없었다. 가장인 오빠라는 작자는 매일같이 매만 딸이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출가 외인이 친정밥 먹는다고 머리를 터치어 거리로 내쫓았다. 이런 풍파를 겪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근근히 얻은 것이 직업이었다. 그리고 방 한 칸을 세를 얻어 그 월급으로 단독 살림을 시작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아무 소생도 없었다. 그 좁은 방에서 남매가 지내다가 이 집으로 온 것은 그 후 1년이 썩 지내서이다. 시골 간 형이 아우의 입을 막기 위하여 사직동 꼭대기다 방 둘 있는 조그만 집을 전세를 얻어준 것이 즉 이 집이었다. 그리고 둘의 생활비로는 누님의 월급이 있을 뿐이었다. 누님은 경무과 분실 약복부에 다니는 직공이었다. 아침 6시쯤 해서 가면 오후 5시에 나오고 하는 것이다.
1공이 70전쯤 되므로 한 달에 공일을 제하면 한 19원 남짓하였다. 그걸로 둘이 먹고 쓰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약한 젊은 여자에게 공장살이란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공장에 다닌 지 단 5년이 못 되어 그는 완연히 사람이 변하였다. 눈매는 허황하게 되고 몸은 바짝 파랬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본다면 대뜸 저 사람이 미쳤나 할 만치 그렇게 그 언사와 행동이 해괴하였다. 버니도 그는 승질이 급하고 변덕이 쥐끌듯 하던 사람이었다. 거기다 공장에서 얻은 히스테리로 말미암아 그는 제 승리를 제가 걷잡지 못하도록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또 따로의 말이 있으리라. 마는 여기서는 다만 그가 성한 사람이 아니란 것만 알면 고만이다. 낮 같은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깜빡 졸 적이 있다. 그러나 삐끗하면 엄지손가락을 재봉틀에 박는다. 마는 뺄 수는 없고 그대로 서서 쩔쩔매는 것이다. 그러면 감독은 와서 뒤통수를 딱 때리고 좋으니까 그렇지? 하고 눈을 부라린다. 혹은 뒤를 보러 갔다 늦을 적이 있다. 감독은 수상히 여기고 분하게 쫓아온다. 그리고 잡은 참 문을 열어 제친 뒤 자로다 머리를 따리며 알갱이를 세고 있는 거야? 하고 또 호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치받치는 서름과 분노를 꾹꾹 참지 않을 수 없다. 감독에게 말 대꾸하는 것은 공장을 고만두는 사람의 일이었다. 또는 남자들 틈에서 일을 하는지라 남녀관계로 시달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뜩 삐뜩 건드리는 놈도 있고 맞대우고 눈을 흘기는 놈도 있었다. 혹은 빈정거리는 놈에 쌈을 거는 놈까지 있었다. 그렇다고 사내와 공장에서 싸울 수는 없는 일이니 그는 역시 참을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다. 업신받는 이 분통을 꾹꾹 참아오다가 그것을 집에 와서야 폭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만만하고 그리고 양순한 동생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자기가 애면 글면 장만해 놓은 그릇을 부시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하여 내가 널 왜 밥을 먹이니? 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때로는 내가 먹일래 내가 이 고생을 하니? 하기도 하고 이놈아 내 살을 긁어먹어라 하고 악장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대로 펄썩 주저앉아서 소리를 내어 엉엉 우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동생에게 대한 서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생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미안쩍은 생각이 날 뿐 아니라 등줄기에가 소름이 쭉 끼치고 하는 것이다. 누님은 날이면 날마다 동생을 들볶았다. 아무 트집도 없이 의례히 할 걸로 알고 그대로 들볶았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휴 하고 돌리고는 마음을 진정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은 말하자면 그 밥을 얻어먹고 그의 분풀이로 사용되는 한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누님이 기실 악독한 여자는 아니었다. 앞이 허전하다 하야 그는 시골에서 어린 계집애를 엇달로 데려다가 기르고 있었다. 결코 동생이 있는 것이 원수스러워 그럴 리는 없었다. 동생이 이리로 오는 당시로만 하여도 누님은 퍽 반색하였다. 밤이 깊은 겨울이건만 그는 손수 와서 책과 책상, 금침 등을 머리에 이고 오며 너 이런 걸 잊지 말아라 하고 아우를 명심시키었다. 형님에게 서름받든 생각을 하고 너는 공부를 잘해서 훌륭히 되어라. 혹은 그까진 재산 떼준 데도 받지 말아라. 더럽다. 이렇게 동생이 굳은 결심을 갖도록 눈물 머금은 음성으로 몇 번 몇 번 당부를 하고 했던 것이다. 자기 딴은 부모 없이 자란 아우라고 끔찍히 불쌍하였다. 동생도 빙판으로 그 뒤를 따라오며 감개무량하여 한숨을 후 쉬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닷새가 못되어 그 병의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명렬군이 입대까지 살아온 그 주위의 윤곽이었다.
그러면 그는 살아나가려는 의욕이 없었던가 하고 이렇게 의심할지도 모른다. 마는 그도 한 개의 신념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가졌었다. 우선 그 증거로 그는 명주라는 기생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누님을 영원히 재우고자 무서운 동기를 가졌던 것도 역시 그가 살아나아갈 길을 찾고 있던 한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차차 알 것이다. 그의 우울증을 타진한다면 병의 원인은 여러 갈래가 있으리라. 많은 그 근본이 되어 있는 원병은 그는 애정의 줄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의 줄이었다. 그는 이따금씩 나에게 어머니가 난 보고 싶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부르짖었다. 나이 찬 기생을 그가 생각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그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으리라. 즉, 어머니로서, 동무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명주가 그에게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로는 그것까지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사람 같지 않은 기생이니 그를 위하여 하루라도 일찍이 단념하여 주기만 바랬다. 거짓말을 하고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내가 저녁을 먹고 있으려니까 여기 아저씨 기서요? 하고 낯익은 소리가 나는 것이다. 얼른 미닫이를 열고 내다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명렬군이 생족하였다. 왜? 저 우리 아저씨가요?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리고 조그맣게 접은 종이 쪽을 내준다. 받아들고 펴보니 그건 간단히 좀 왔다 가지 못하겠니? 이런 사연이었다. 마침 밥상을 물리려던 때이므로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계집애를 따라서 슬슬 나섰다. 아저씨 지금 뭐 어디? 늘 아파서 알아서요. 하고 선의는 가엾은 표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속이 불안스러웠다. 나를 오라는 그 속을 대충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의 누님은 마루 끝에서 약을 데리고 있었다. 벽과 뒷간 사이가 불과 칸반밖에 안 되는 좁은 집이었다. 수채가 개 붙고 장독이 개 붙고 하였다. 뜰이라는 것은 마루와 장독 그 사이에 한 평 반가량 되는 말하자면 손바닥만한 깜찍한 마당이었다. 그 마당에 가 하얀 잎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걸 보면 오늘도 그 병이 한 차례 지난 모양이었다. 아마 저녁을 하려다가 그대로 퍼내 던진지도 모른다. 그는 나를 보더니 개가 알아요 하고 언짢은 낯을 하는 것이다.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글쎄 무슨 병일까요? 혹 몸살이나 아니하요? 하고 물으니까 그는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 하고는 통이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밤낮 앓기만 해요. 아마 내가. 하고 미처 말끝도 맺기 전에 행조치마자락을 눈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몇 번 훌쩍훌쩍 하더니 내가 야단을 좀 쳤더니 아마 저렇게 병이. 나에게 이렇게 하소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병이 한 차례 지난 뒤에는 극히 온순한 여자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자기가 들볶아서 동생이 병이 난 줄로 아는 모양이었다. 나는 위안시키는 말투로 염려 마십시오. 봄이 되어서 몸살이 났겠지요. 하고는 걷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나를 오라고 고대 불렀으나 물론 인사도 하는 법 없었다. 가삼츠레의 뜬 눈으로 천장만 뚫어보고 있을 뿐이었다. 헐떡한 얼굴이며 퀭한 눈이 며칠 전만도 더 못한 것 같았다. 창백한 손등에는 파란 심줄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그리고 얼굴에는 무거운 우울에 쌓여 괴로운 빛이 보이었다. 나는 첫눈에 그가 재버릇 이외의 다른 병이 있음을 알았다. 얼마 바라보다가 너 어디 아프냐? 하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듯 하더니 입맛으로 다셔버린다.
어딘가 몸이 몹시 괴로운 눈치였다. 낯을 잔뜩 찌푸리고는 역시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디 아파? 하니까 하고 입속으로 대답하다가 어디가? 등이 좀 결린다 하고 그제서야 그는 내게로 시선을 가져온다. 마는 사실 등이 결린 것은 아니었으리라. 그때 나는 등이 왜 결리는가 싶어서 그럼 병원을 좀 가봐라. 병이란 애전에 고쳐야지 하고 객적게 권하였다. 여기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로 낯을 찌푸려가며 끙끙 아를 따름이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는 나의 둔감을 딱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누님이 짜서 들고 들어온 약을 그는 요강에 부었다. 그리고 빈 대접을 운목으로 쓱 밀어버렸다. 마치 그 약을 받아 먹는 것이 큰 모욕이나 될 듯 싶었다. 누님이 이걸 목격하여 봤다면 또 분란이 일었으리라. 그가 나아간 다음의 일이라 그대로 무사하긴 하였다. 이걸 본다면 그는 이때부터도 누님에게 역심을 잔뜩 품고 있었음이 확실하였다. 이윽고 그는 나를 향하여 미안하지만 너 한 번만 더 갔다 올래? 하고 나즉이 묻는 것이다. 어딜 갔다 오는 겐지 그것은 묻지 않아도 화난 일이었다. 그래라 하고 선뜻 대답하였다. 하니까 그는 자리 밑에다 손을 디밀더니 편지 하나를 끄집어 내 앞으로 밀어놓는다. 답장을 꼭 맡아오너라. 그래. 두 말 없이 나는 편지를 들고 나섰다. 답장을 맡아오겠다 한 전일의 약속도 있거니와 첫때 이날 분위기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한번 거짓말을 한 것이 무엇보다 미안하였다.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답장을 맡아오리라고 결심하였다. 내가 여기에 가는 것은 지금이 세 번째다. 한 번은 안잠재기에게 욕을 당하고 또 한 번은 편지를 전하러 갔다가 대문도 못 열어보고 그냥 왔다. 한 번도 원 당자를 만나본 일은 없었다. 사람이 가서 애거를 하는데야 답장 하나 안 써줄 리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종로를 향하여 나려오다가 여, 이 얼마 만인가? 참 오래간만인걸? 하고 박인석 군을 만났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고보의 동창이었다. 지금은 보전법과까지 마치고 전당포를 경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렁저렁 인사를 마치고 해지려니까 여보게, 내 자네에게 의논할 말이 좀 있는데 하고 고 옆 찻집으로 끄는 것이다. 돈푼 좀 있다고 자네 여보게 어쩌고 하는 꼴이 좀 안 입고 왔다. 허나 의논이라니까 나는 의논이 무슨 의논일까 하고 되물었다. 그는 우주아슬이 홍차 둘을 시키더니 자네 요새는 뭐하나? 하고 나에게 묻는 것이다. 헐 거 있나? 밤낮 놀지. 그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해? 그는 큰일이나 난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뜬다. 이것도 어따 쓰는 수작인가 싶어서 그럼 안 놀면 어떡하나? 하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지 놀면 쓰나? 하고 제법 점잖이 훈계를 하는 것이다. 나는 모욕당한 자신을 느꼈으나 꾹 참고 차를 마셨다. 그도 차를 몇 번 마시더니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낸다. 산 지 얼마 안 되는 듯 싶은 듯 누런 시계에 누런 줄이었다. 허, 시간이 늦었구먼. 시간이 안 늦었으면 극장에 같이 갈랴 했더니 하고 뽐을 내는 것이다. 실상은 극장이 아니라 새로 산 그 시계를 보이고 싶었다. 자네, 취직하나 안 하려나? 뭔데? 하고 쳐다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놈을 유치원을 넣었더니 숫째 가기 싫어 한단 말이지. 응석으로 자라서 애미의 품을 못 떨어져. 그래, 자네들어 와서 같이 데리고 좀 놀아달란 말일세. 일테면 가정교사지. 하고 나의 눈치를 쓱 훑어보고는 자네의 의향은 어떤가?
친구 보고 제 자식하고 놀아달라는 건 말이 좀 덜 된다. 단정 맞은 놈 하고 속으로 노했으나 그러게 고마워이 하고 활활이 받았다. 왜냐면 나에게 문득 한 생각이 있어서이다. 이 친구는 고보 때부터도 기생집의 출입이 잦았던 청년이었다. 기생집에 대한 이력은 맹문동인 나보다 훨씬 화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럼 이 박군을 사이에 두고 답장을 맡아오는 것이 손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박군, 요새도 기생집 잘 다니나? 하고 물으니까 별안간 기생집 이야기는 왜? 아니, 글쎄 말이야. 어쩌다 친구에 얼리면 갈 적도 있지. 그래, 기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나?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기생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오라, 그럼 기생에게 연애 편지를 하는 사람도 있겠네 그래? 그야, 덜어 있지. 그러면 답장 쓰기에 바쁘겠구면. 답장이라니? 하고 당치 않은 소리란 듯이 나를 쏘아보더니 기생이 어디 노름채를 걸고 요리집으로 불러서 뚱땅거리면 흥이 나고 다 이러지만 그까지 답장은 왜 쓰나? 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기생이란 어디 그런 답장 쓰려고 나온 겐가? 이렇게 또박이 깨치어준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딸은 그럴 것도 같다. 전 일의 내가 가졌던 생각과 조금도 다름없었다. 요담 또 만나세? 나는 간단히 작별을 두고 거리로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편지는 영영 답장은 못 받고 마는 것이다. 안 쓰는 답장을 우격으로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받아보기조차 끓이는 이 편지의 답장을 바라는 것은 좀 과한 욕망이겠다. 기생은 반드시 요리집으로 불러서 만나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이럴까 저럴까 하며 머뭇거리다 한 계책을 품고 우리 집으로 삥 올라갔다. 내 방으로 들어와 나는 주머니에 든 편지를 꺼내었다. 그리고 실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았다. 남영주 선생께 날 사이 기체 안녕하시옵나이까. 누차 물함없는 편지를 올리어 너무나 죄송하외다. 두루 용서하여 주시옵기 엎드려 바라나이다. 선생이시여, 저는 하나를 여쭤보노니 당신에게 기쁨이 있나이까? 그리고 기꺼우게 명랑하게 웃을 수 있나이까? 만일 그렇다 하시면 체경을 앞에 두고 한번 커다랗게 웃어보소서. 그 속에 비추이는 얼굴은 명랑한 당신의 웃음과 결코 걸맞지 않는 참담한 인물이오리다. 그 모양이 얼마나 추악한 악착한 꼴이라 하겠나이까? 선생이시여, 그러나 당신은 천행이 웃으실 수 있을지 모르외다. 왜냐면 당신의 그 처참한 면상은 분이 덮었고 그리고 고운 비단은 굳은 그 고기를 가리웠기 때문이외다. 귀중한 몸을 고기라 하와 신뢰됨이 많음을 노여워 마소서. 당신의 몸은 먹지 못하는 주체고준 고깃덩어리위에다. 그리고 저의 이 몸도 역시 먹지 못하는 굳은 고깃덩어리위에다. 선생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아시나이까? 그러면 당신은 극히 행복위에다. 저는 저를 모르는 등신위에다. 허전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여객위에다. 선생이시여, 저에게 지금 단 하나의 원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어려서 잃어버린 그 어머님이 보고 싶사외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어 저의 기운이 닿을 때까지 한껏 울어보고 싶사외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이미 없노니 어찌하오리까? 선생이시여, 당신의 슬픔을 아시나이까? 그렇다면 그 한쪽을 저에게 나누어 주소서. 그리고 거기 따르는 길을 지시하여 주소서. 여기에다 일부의 서명을 한 것이 즉 그 편지였다. 글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요전번 내가 놓고 왔던 그 편지와 사연은 일반이었다. 이 글의 내용이 기생에게 통할까? 나는 이렇게 의심하였다. 그리고 여고에 다니는 나의 누이 동생을 불러서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쓰라 하였다. 유명렬 선생전 답상서. 그동안 기체 안녕하옵신지 궁금하오며 십여삭을 연하여 주신 그월은 무한 감사하오나 화류계에 떨어진 천한 몸이오라 그 뜻 알길 막연하와 이루 답장치 못하오니 이 가삼 답답 측량 없사오며 하물며 전도 양양하옵신 선생의 몸으로 기생에게 이런 편지를 쓰심은 애통할 바 크다 하겠사오니 하루바삐 끊어주시기 간절간절 바라옵고 겸하여 내내 건강하옵심 바라오며 이만 그치나이다. 4월 금음 나명주 상서. 이런 답장에 필적이 여필이었다. 이만하면 그는 조금도 의심치는 않으리라. 물론 이때 나는 이 편지의 결과까지 생각하기에는 우선 당장이 급하였다. 아무 거침없이 들고 가서 그를 즐겁게 하여 주었다. 이 답장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든가 우리는 그걸 상상치 못하리라.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곧 뜯어보지 못할 만치 그렇게 가슴이 설레었다. 방바닥에다 그걸 나려놓고는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그 흥분을 진정시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두 손으로 다시 집어들고 뜯어보았다. 그는 다 읽은 뒤 억압된 음성으로 고맙다 하였다. 나는 양심에 찔리는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을 보는 것은 또한 나의 기쁨이라 안 할 수 없었고 별소리를 다운다. 고맙긴 하고 천연스레 받았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씩은 나는 그의 편지를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려도 그 답장을 부득이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잠옷 큰 것이었다. 편지가 오고 가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명주를 숭상하였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연모의 정을 떠나 완전히 상대를 우상화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한 개의 여성이 아니라 그의 나아갈 길을 위하여 빚어진 한 개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거기 따르는 비애는 그의 주위에 엉클린 현실이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끝없이 저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누님을 또한 끝없이 저주하였다. 누님은 그때 돈노지를 하고 있었다. 물론 한 19원밖에 안 되는 그 월급에서 5원, 10원 이렇게 떼어 빚을 놓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공장 사람에게 월수로 주었다. 하니까 그 나머지로는 한 달 계량이 되질 못하였다. 그 결과는 좁쌀을 팔아들이고 물도 자기 손수 길어들이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고단한 몸을 무릅쓰고 반오진 품을 팔기에 밤도 새웠다. 따라 가뜩이나 골병든 몸이 날로 수척하였다. 이렇게 그는 억척스러운 여자였다. 그러나 놓았던 빚은 마음대로 잘 들어오진 않았다. 돈 낼 때가 되면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으며 그대로 얼렁얼렁하고 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다음부터는 잘 낼게. 돈 좀 더 주. 다 개 있고 개 있는 거 어디 가겠수? 하고 글을 달랬다. 혹은 돈 좀 더 안 구워주면 그전 것도 안 내겠수? 하고 제법 대드는 우락부락한 남자도 있었다. 공장 안에서는 빚노지를 못한다는 것이 공장의 규칙이었다. 그걸 드러내놓고 싸움 형편도 못되거니와 한편 변덕이 많은 그라 남의 꼬임에 잘 떨어지기도 하였다. 돈을 내라고 몇 번 불쾌히 굴다가도 어느 겨를에 고만 홀짝 넘어가서 못 받는 빚에다 덧돈까지 얹어서 보내고 하는 것이다. 그의 급한 승질에는 나중에 받고 못 받고가 그리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이 돈이 가서 늘고 불어서 큰 천량이 되려니 하는 생각만 필요하였다. 이렇게 그는
앞뒤 염량이 없이 그저 허벙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돈으로 말미암아 시집에서 학대를 당하였다. 그리고 밥으로 말미암아 친정에서 내어 쫓기었다. 또는 공장살이 몇 해에 얼마나 근고를 닦았는가. 얼른 한 미천 잡아서 편히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의 입으로 가끔 어떤 사람은 200원을 가지고 빈노지를 한 것이 이태도 못돼 3천원짜리 집을 샀다는데 이런 탄속이 나왔다. 그리고 밤에는 간혹가다 치마 속에 찬 큰 귀주머니를 꺼내었다. 거기에서 돈을 쏟아서 가장 애틋한 듯이 차근차근 세어보았다. 그동안 쓴 것과 받은 것을 따져보아 한 푼도 축이 안 나면 그제서야 한숨을 휘 돌리고 자는 것이다. 그러자 하루는 그 돈이 없어졌다. 그가 공장을 파하고 나와서 저녁밥을 하고 있던 때였다. 그는 손수 나아가 고기를 사고 파를 사고 해서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기쁜 낯으로 화루에 장을 앉히고 있었다. 물론 그 병이 한 차례 지난 뒤도 뒤러니와 그날은 오랜만에 빚 놓았던 돈 5원을 받은 까닭이었다. 그는 곧잘 밥을 푸다가 말고 여기 돈 누가 집어갔니? 하고 째지는 소리를 하였다. 갑자기 부엌문 틀 위에 놓여있는 돈을 보고서이다. 10전에서 고기 5전, 파 1전, 성냥 1전 이렇게 샀으니 반드시 3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2전뿐이었다. 대뜸 선의를 불러서 너 여기 돈 1전 어쨌니? 하고 묻다가 전 몰라요 하고 얼뚤한 눈을 뜨니까 인연 몰라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아까 비지 장사에게 1전 준 것을 깜빡 잊었다. 그는 이렇게 정신이 없는 자기임을 그것조차 잊기 잘하는 근망증이었다. 바른대로 불라고 계집을 한참 치다가 그의 장작개피로 머리까지 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계산이 잘못됨을 알았다. 그는 터진 머리에 약을 발라주며 너 이단부터 그런 손버릇쟁이 하지 마라 하고 멀수룩해진 자기의 낯을 그렁저렁 세웠다. 그러나 속으로는 부끄러운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때 동생이 나와서 자기의 역성을 들어 몇 마디 하여 주었으면 좀 덜 미안할 게다. 그런데 자기의 밥을 먹으면서 언제든지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것이 곧 미웠다. 그는 동생에게는 밥을 주지 않았다. 둘의 밥만 마루로 퍼가지고 와서 선의와 같이 정다히 먹었다. 그리고 문 닫힌 거는방을 향하여 어디 굶어 좀 보지? 사람이 배가 쪼르륵 소리를 해야 정신이 나는 거야? 이렇게 또 시작되었다. 거는 방에선 물론 아무 대꾸도 없었다. 조금 사이를 두고 그는 다시 학교를 그렇게 잘 다녀서 고등보통학교까지 맞고 남의 밥만 얻어먹니? 혹은 형이 먹일 걸 왜 내가 먹인담? 팔자가 드시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하고 깐깐히 비웃적거린다. 그렇다고 큰 음성으로 내대는 것은 아니었다. 부드러운 그러나 앙칼진 가시를 품은 어조로 그래도 덜 뜯어먹었니? 어이 내 뼈까지 긁어먹어라 하고 아들 낳은 자식은 개아들이야 하고 은근히 뜯는 것이다. 그는 동생을 결코 완력으로 들볶진 않았다. 그것보다는 은근히 빗대놓고 비양거리어 불안스럽게 구는 것이 동생을 괴롭히기에 좀 더 효과적인 까닭이었다. 완력을 쓰면 동생의 표정은 심심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배를 긁어놓으면 그는 얼굴이 해쓱해지며 금세 대들듯이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서도 누님에게 감히 덤비지는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 묘한 표정을 누님은 흡족히 향락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분노, 불만, 비애 이런 거칠은 심정을 가라앉히고 하는 것이다. 이만치 그는 뒤뭉그러진 승질을 가진 여자였다. 명렬군은 여기에서 누님을 몹시 증오하였다.
누님이 그의 앞으로 그릇을 팽개치고 대들어 옷가슴을 잡아뜯을 때에는 그 병으로 들리고 그대로 용서하였다. 그리고 묵묵히 대문 밖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는 이렇게 깐죽거리고 앉아서 차근차근 비위를 긁는 데는 그는 그 속에서 간악한 그리고 추악한 한 개의 악마를 보는 것이다. 단박 등줄기에가 소름이 쪼오 끼치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그의 누님을 치우고자 흠한 결심을 먹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만일 그가 단순히 누님을 미워만 하였더란들 일은 간단히 끝났으리라. 저주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끌고 왔음은 여기에 따로의 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리에서는 누님을 뒤로 세놓고 젊은 기집이 어째 행동이 저렇게 황황해? 환장한 기집이 아니오?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 미친년도 참 다 보네. 이렇게들 손가락질을 하였다. 한번 두레박 때문에 동리에 분란이 인 뒤로는 그를 꼭 미친 사람으로 믿었다. 그것도 그가 금방 물 한 통을 떠왔는데 그의 두레박이 간 곳 없었다. 물통은 마당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대문 밖에 있는 우물에 가 찾아보아도 역 없는 것이다. 이건 정연코 우물 옆에다 놓고 온 것을 물 들어왔던 다른 옆에 내가 집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물에는 주야로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두레박을 잃는 일이 펀펀하였다. 그는 잡은 참 대문 밖으로 나와 우물개를 향하고 어떤 년이 나무에 두레박을 집어갔어? 하고 악을 쓰고는 이 동네는 도적년들만 사나? 나무의 걸 집어가게? 이렇게 고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는 분하면 급한 바람에 되는 대로 내쏟는 사람이었다. 우물길에 모여섰는 아낙네들은 물론 대로 하였다. 아니, 여보, 그게 말도 아니요? 하고 꾸짖는 사람도 있고 누가 집어갔단 말이오? 동네년들이라니? 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또는 이 동네는 도적년들만 있다? 너는 이어나 이 동네년이 아니냐? 하고 악장을 치며 달겨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하야 한나절 동안이나 아구다툼이 오고 가고 하였다. 그리고 동네는 떠나갈 듯이 소란하였다. 만일에 이날 명렬군이 나와서 공손히 사죄만 안 했더라면 봉변은 확실히 당할 뻔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레박은 부엌 위에 놓인 물독 위에 깨끗이 얹혀 있었다. 그 후로도 그는 여러 번 동네에 나와 발악하기를 사양치 않았다. 이럴 때마다 말 드문 동생은 방 속에서 하고 아지못할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그 누님을 악한 여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명렬군이 한 번엔 생각하기를 누님의 개신개신 벌어들이는 밥만 먹고 있기가 미안하였다. 그리고 직업을 암만 열심히 듣보아도 마땅한 직업도 역시 없었다. 아무거나 한다고 찾아다니다 문득 한 생각을 먹고서 누님, 네, 내일부터 신문을 좀 배달해보리다. 같이 벌어드리면 지금보다는 좀 날 테니 아무 염려 마오. 하고 그 누님을 안심시켰다. 하니까 누님은 펄쩍 뛰며 예, 별소리 마라. 신문 배달이 다 뭐냐? 내가 몸이나 튼튼하면 모르지만 그런 걸 허니? 하고 말렸다. 왜? 못하긴. 하루 한 번씩 뛰기만 하면 될걸? 그래도 넌 못해. 그것도 다 허는 사람이 있단다. 하고 좋지 않은 얼굴로. 그저 아무 말 말고 내가 주는 밥이나 먹고 몸성이 있거라. 그럼 나에게는 벌어다 주는 것보다도 더 적선일 테니. 나중에야 어떻게 다 되는 수가 있겠지. 하고 도리어 동생을 위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3시간이 채 못 지나서 우연히 문틀에 머리를 딱 부딪히고는 아이쿠! 하고 네, 왜 이 고생을 하나? 늘크니 자빠졌는 저 병신을 먹이려고? 어여, 뼈까지 긁어먹어라 이놈아! 하고 그 병이 또 시작되었다. 그러면 명렬군이 그 누님에게 악의를 잔뜩 품고
일본 대판으로 노동을 하러 가려 할 때 굳이 붙들어 말린 것도 결국 그 누님이었다. 그는 말릴 뿐만 아니라 슬피 울었다. 내가 좀 심하게 했더니 그러니? 내 승미가 뻔히 망해서 그런 걸 옥 생각하면 어떡하니? 하고 자기의 승미를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애소를 하고 난 내가 없으면 허전해 못 산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나와 같이 있자. 그럼 차차 내 살도리를 해줄 테니. 이렇게 눈물을 씻어가며 떠나려는 사람을 막았던 것이다. 이걸 본다면 명렬군에게 용단승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용단승 문제보다도 먼저 커다란 고민이 있었다. 떠나려고 뻗대다가 결국엔 저도 눈물로 주저앉고 만 것을 보더라도 알 것이다. 이러한 때면 그는 누님에게서 비로소 누님을 보는 듯도 싶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그 누님에게 아기를 품었던 자신이 끝없이 부끄러웠다. 마음이 성치 못한 누님을 떼내버리고 간다면 그의 뒤는 누가 돌보아 주겠는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님을 떨어져서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다시 고치어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누님에게 원수와 은혜를 아울러 품은 야릇한 동생이었다. 나는 참으로 이런 누님을 처음 보았다. 기껏 동생을 들복다가도 어떻게 마음이 내키면 금세 빙긋이 웃지 않는가. 그리고 부모 없이 자라 불쌍하다고 고기를 사다 재 먹이고 국수를 들여다 비벼도 먹이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좋다. 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만 말하야 가면 고만이다. 이슬비가 나리는 날, 그 누님이 나에게 물통 하나만 사다 주기를 청하였다. 집에도 물통이 있긴 허나 하 오래 쓴 것이라 밑바닥이 다 삭았다. 우물에 물을 길어 먹으려면은 반드시 새 물통이 하나 필요하였다. 물론 자기가 가도 되겠지만 여자보다는 사내가 가야 흥정에 덜 속는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우산을 받고 행길로 나섰다. 하나, 그 근방에는 암만 찾아도 철물전이 없었다. 종로에까지 내려와서야 비로소 물통 하나를 사들고 와서 그에게 거슬른 돈과 내어주며 물통이 별로 좋은 게 없더군요 하니까 잘 사셨습니다. 튼튼하고 좋은데요. 하고 물통을 안팎으로 뒤져보며 퍽 만족한 낯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중에 다녀온 나를 가엽단 듯이 바라보더니 신이 모두 젖었으니 저걸 어떡하서요? 하고 매우 고맙다 하다가 이 얼마 주셨어요? 45전 주었습니다. 참 싸군요. 우리가 가면 60전은 줘야 삽니다. 그는 큰 횡재한 듯이 아주 기뻐하였다. 그러나 물통을 이윽히 노려보다가 그 낯이 점점 변하는 이상하였다. 눈가에 주름이 모이고는 그 병이 시작될 때면 언제나 그런 거와 같이 마른 입살에 사과품이 있는 것이다. 그는 물통을 땅에 그대로 탕 나려치더니 이녀라 하고 마루 끝에 앉은 선의의 머리채를 잡는다. 선의는 점심을 먹고 앉았을 뿐으로 실상 아무 죄도 있을 턱 없었다. 몇 번 그 뺨을 치고 나서 이년아 밥을 먹으면 좀 얌전히 앉아 처먹어라. 기집애 년이 그게 뭐냐? 하고 얼토당토하는 흉계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만 까닭없이 불안스러워서 얼굴이 화끈 달았다. 알고 보면 그 물통에 한 군데가 우그러드는 곳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 물론 나에게 그런 말이라도 했으면 나도 그를 모르는 배 아니겠고 얼른 바꿔다 주었으리라. 허나 그는 남에게 터놓고 자기의 불평을 양명히 말하려는 사람은 아니었다. 공연히 아이를 두드려서 은연중 나를 불안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상쾌하였다. 나는 이걸 말릴 작정도 아니오. 또는 그대로 서서 보기도 미안하였다. 주밋주밋하고 있다가 걷는 방으로 피해 들어갈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명렬굴은 아직도 성치 못한 몸으로 병석에 누워있었다. 밖에서 나는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가뜩이나 우울한 그 얼굴이 잔뜩 찌푸렸다. 그리고
하고 신음인지 한거인가 분간을 모를 우렁찬 소리를 내는 것이다. 실로인즉 그는 선이가 누님에게 매를 맞을 적만치 괴로운 건 없었다. 선이는 날이 개이나 비가 오나 언제나 매를 맞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붙어 다녔다. 누님의 소리만 나면 그는 고양이를 만난 쥐같이 경풍을 하였다. 이렇게 길을 못 펴서 12살밖에 안 된 계집애가 그야말로 얼굴에 노란 꽃이 피게 되었다. 명열군은 이를 칠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으나 그러나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는 그대로 묵묵하였다.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듯 싶었다. 이윽고 그는 자리 밑에서 그걸 꺼내놓더니 낙망하는 낯으로 이게 웬일일까? 글쎄 하고 나는 깜짝 놀라며 얼떨떨하였다. 그것은 명주에게 갔다가 수취 거절이란 쪽지가 붙어온 편지였다. 그 소인을 보면 어제 아침에 뛰었다가 오늘 되받은 것이 확적하였다. 그동안 내가 며칠 안 왔었던 탓으로 이번 병폐가 생겼음을 물론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게 웬일일까? 하고 나를 쳐다보고는 답장까지 하던 사람이 안 받을 리는 없는데 글쎄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옳을지 떨떠름하였다. 할 일 없이 나도 그와 한 가지로 고개를 숙이고는 그대로 덤덤하였다. 그러자 언뜻 그 언제이든가 한번 잡지에서 본 기생집 이야기를 생각하고 오! 하고 비로소 깨달은 듯이 고개를 껐덕껐덕하였다. 아마 이런가 보다. 이렇게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기생의 어머니란 건 너 아주 승악한 거다. 딸이 연애 마두해서 바람 날까봐 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받으려 하겠니? 말하자면 그 어머니가 편지를 안 받고는 도로 보내고 보내고 하는 거야. 하고 깨달은 듯 싶기에 그러게 편지를 하려면 그 당자에게 넌지시 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의수하게 꾸려대었다. 여기까지 말을 하니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대로 올 곳이 듣고 우편으로 붙인 편지를 후회하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그대로 안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그는 나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고 답장만 보면 고만이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상대에게 더 바라지 않았다. 그가 명주를 찾아간다거나 할 염려는 추호도 없을 터이므로 나는 그런대로만 믿었다. 이날 밤이 이슥하야 명열군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생각지 않았던 손님이라 좀 떠름이 바라보았다. 마는 하여튼 우선 방으로 맞아들여서 밤중에 웬일이냐? 하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침착한 그리고 무거운 나체를 하고 앉아서 권연만 피고 있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여는 것이 너 나 좀 오늘 재워줄련? 그려너무나? 하고 선뜻 받긴 하였으나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였다. 입고 온 걸 보면 동조거리에 풀 데님이다. 마는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대로 두었다. 그는 자기의 가정사에 관한 일을 남이 물으면 낯을 찌푸리는 사람이었다.